FF 동시에 원 맙소사. 그녀는 발이 시렸다. 드디어 파이스툼에 닿은 모양이었다. 이 근처에 바로 그 낡은 호텔이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일이네요. 이름이 금방 떠오를 것 같으면서도 혓바닥에서 뱅뱅 돌면서 영 생각나질 않아요. 그녀는 차창문을 돌려 내리고 바짝 시선을 모아 옆이랑 앞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오른편으로 꺾어지는 길을 찾아 더듬었다. 크레디미, 체로 기우로, 디코 에이 데스트라 내 생각엔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투노였다. 그가 교차로를 따라 천천히 돌며 헤드라이트를 비추자 해수욕장과 발을 안내하는 화살표며 즐비한 호텔 간판의 틈바구니에서 예의 그 간판이 얼른 그녀의 눈에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전과는 정말 영 달라졌어요. 이 근처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한마디로 빈터였어요. 5, 6년 전만 해도 말해요. 아무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차체에 되밀려 돌멩이랑 차바퀴 밑에서 으스러져 사각거리는 모래알 소리를 들으며 깊숙이 몸을 좌석에 파묻고 앉아 목언저리를 문지르고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다. 그러자 그가 되돌아와 말했다. 아무것도 없군요. 다른 새 호텔을 찾아야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예 호텔방을 모조리 걷어들인 상태였다. 북갱필 덩굴과 장미꽃밭 한가운데 있는 사원들을 옆에 둔 이 낡은 호텔들에서는 벌써부터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실망과 동시에 안도를 느꼈다. 사실 저는 아무 데도 상관없어요. 그냥 죽도록 피곤할 따름이에요. 차가 달리는 동안 그들은 거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다. 고속도로에서는 바람과 차의 속력이 일으키는 매섭게 쌩쌩대는 끊임없는 소음이 두 사람을 별 수 없이 침묵해 만들었고 한 시간 걸려 겨우 찾아낸 살레르노행 큰 길로 접어들기 직전에야 이런저런 얘기를 꺼낼 수 있었다. 때로는 불어로, 어떨 때는 영어로, 이탈리아어만은 아직 그가 서툴렀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한테는 서투른 옛 노래를 흥얼거릴 기분이 되살아났다. 그녀가 독일어 가사로 멜로디를 입 밖에 내자 그 역시 기분대로 독일어 가사를 흥얼거렸고 그녀는 거기에 화음을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실로 10년 만에 다시 이런 운율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가. 그녀는 갈수록 지금의 상태가 마음에 들었다. 더욱이 빈 출신의 인물과 여행을 하는 일이란. 그들 둘 다 바로 같은 도시 출신이며 서로 비슷한 방식으로 말을 하며 어떤 류의 말은 제쳐놓을 줄 안다는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서로 화제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는지 어떤지는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저 힐튼 호텔 옥상 테라스에서 세 번째 위스키 잔을 비웠을 때 이 남자야말로 그녀에게서 날아가 버린 어떤 향취를, 잃어버린 음조를,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고향이라는 신비스런 색채의 감정을 어쩌면 다소 되돌려 줄지 모른다는 느낌이 그녀 자신에게 들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히징에서 살았다는 말을 하다가 중단했다. 그러니까 그로서는 말하기 거북한 무엇인가를 히징에 남겨두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녀는 요제프 슈타트의 빅겐부르크 가에서 자라났다. 이어서 그들은 으레 그렇듯 이런저런 저명한 이름들은 주어 섬기며 빈 지방을 더듬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더 도움이 될 만한 공통의 지인을 찾아내진 못했다. 요르단 집안이며 알텐빌 집안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가는 그녀도 물론 익히 들은 반은 있지만 친히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레벤펠트 집안 사람은 전혀 몰랐고 독일 사람들 중에도 아는 이가 없었다. 저는 벌써 오래전에 떠났거든요. 19살에 떠났어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야 어쩔 수 없지만 독일어를 쓰지 않은 지도 오래됐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거야 일상적으로 쓰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지요. 로마 회의 때 처음엔 이탈리아어 때문에 참 혼이 났어요. 애당초 그건 무대 공포증 같은 것이었지요. 그렇지만 곧 순조로워졌지요. 물론 증명서를 수두룩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저 같은 사람이 그렇다니 당신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요. 저는 사실 우리가 다른 경우라면 도저히 알게 되지 못했을 사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은 온통 딴 데가 있으면서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이 힘든 작업 끝에 바로 이 테라스에서 우리가 알게 되리라고는 조금도 꿈에도 전혀 예감 못했어요. 그럼 당신은 파오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 영어와 불어만 쓰시나요? 그는 스페인어는 퍽 능숙히 이해했다. 하지만 이제 로마에 머물려는 마당에서는 유리할 것 같아서 지금 개인 교수를 받을까, 파오에서 주재하는 이탈리아어 코스를 밟을까 망설이는 중이었다. 그는 몇 해 동안 루르켈라에 있었고, 2년 동안 아프리카에, 곧 가나에 이어 가봉에 있었고, 물론 훨씬 더 오래 미국에 살았다.
그곳에 이민을 가 있는 몇 해 동안 학교까지 다녔다. 이렇게 그들은 세계의 절반을 더듬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각기 어디 어디에 가 있었으며, 어디서 통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인가를 연구해 왔다는 사실까지 서로 대충 알게 되었다. 그게 무엇일까? 그녀는 속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았다. 이어서 그들의 화제는 인도에서 빠져나와 그녀가 대학을 다녔던 제네바로 되돌아와 제 1차 군축회의로 옮아왔다.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수도 상당히 좋거든요. 저처럼 독립심이 강한 여자는 집에서라면 도저히 못 견딜 거예요. 이 일은 사실 엄청나게 힘겨운 일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아니, 결혼 같은 건 안 해요. 결코 안 할 거예요. 밤의 도시들이 선회했다. 방콕, 런던, 리오, 칸느, 다시 빼놓을 수 없는 제네바, 그리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파리. 다만 샌프란시스코만은 실로 그녀로서도 유감이었다. 노, 네버 아니, 아니요. 실은 바로 거기야말로 제가 항상 갈망했던 장소였어요. 애프터 올도즈 드레드풀 플레이시즈 되어 결국 거기도 지겨운 장소일 뿐이에요. 그리고 워싱턴 역시 별 수 없이 혐오감을 일으키는 곳이고요. 그 역시 워싱턴을 혐오스럽다고 동의하며 그곳에선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 역시 그곳에선 살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맥이 쭉 빠져서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그녀가 조그만 소리로 끙끙댔다. Please, would you mind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스위드 테리블먼트 패티거이, 맥헌드밈, 세스트 드롤, 네스트 체파스, 디터 파티 앙상블, 투트루브 파스. 저는 지금 지독히 피곤한데, 그렇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떠났다는 사실이요? 네. I was flabbergasted when MR. Keen asked me, no, of course not, I just call him MR. 킨 키인 씨가 저한테 청했을 때,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아, 물론 아니겠지요. 제가 그 사람을 키인 씨라고 부르는 건 다만, 그 사람은 뭘 보든지 수사관처럼 날카롭게 살펴보는 것 같아서예요. 힐튼 호텔의 파티에서도 저를 내내 그런 시선으로 봤어요. But let's talk about something more pleasant. I utterly disliked him 아니, 좀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사람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요. 파워 내부 계층에서 루드비 프랑켈 씨의 방해물이 되고 있는 인물로 원래는 그런 이름이 아닌 키인 씨가 바티파그리아의 건널목 앞에 이르러 이들 둘의 공통의 관심의 적으로 등장했지만 결국 풍성한 화제로 발전되지는 못하고 말았다. 사실 그녀는 그 사람을 딱 한 번 봤을 뿐이고 프랑켈 씨도 이 셔츠 바람에 미국인을 주변의 상관으로 대해온 지 겨우 석 달밖에 안 된 처지였으니까 말이다. 유엔 카세파이드 모노링그, 에머던트 한나라 말밖에 모르는 지겨운 남자. 하지만 그로서도 별 수 없이 인정 않을 수 없듯이, 그 밖에는 그 사람도 속없이 남을 돕기 좋아하는 무해무탈한 인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불만의 뜻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다. I couldn't agree more with you. I just disgusted the way he behaved. 저는 당신 의견에 찬성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사람의 행동거지가 구역질이 나는 거려 한창 관록을 자랑할 50세의 나이에 몇 가닥 안 되는 머리칼 밑으로 도저히 관대히 봐줄 수 없는 대머리를 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꼴이라니요. 그러면서 그녀는 프랑켈 씨의 숱많은 검은 머리털을 훑고는 어깨에 팔을 얹는다. 그는 이혼한 몸은 아니었다. 이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히징에 있는 프랑켈 부인이라는 여인과 서로 서서히 이혼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혼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판가름 못하고 있었다. 저는 거의 결혼할 뻔했는데 바로 직전에 헤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몇 해 동안 곰곰 생각해 봤지만 그 이유는 여전히 불투명했다.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 자신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파에스툼의 해변에 차를 세우고 그가 새 호텔을 물색해서 교섭하러 간 동안 혼자 다시 차 안에 남아 기다리게 되자 그녀한텐 온갖 생각이 거슬러 몰려왔다. 사실 그들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한 것도 아니었고 갈등이 틈입에 들어온 적도 없었다. 적어도 그들에겐 그런 일이란 없었다. 하긴 구역질라는 일을 치르는 사람들을 연극 같은 상상의 몸을 담아 살거나 단순히 무엇인가 체험을 취하기 위해 온갖 스토리를 저지르는 부류의 사람들을 그녀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역시 그런 일이란 그들 둘한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How abominable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이람, 얼마나 속물스러운 일이람. 구역질라는 일체의 것을 그녀는 자기 가까이에 허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긴 그것이 그렇게 안 된 것은 하다못해 그들이 같이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그때마다 그녀를 향해 그녀의 이런저런 요소를 자기가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거듭거듭 확인시켜주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없었던 그녀 자신이 원인이었다. 실로 그는 그녀를 향해 마 페티트 체린의 작은 사랑로 시작되는 수많은 작은 이름들을 선사했고, 그녀 또한 그에게 몬 그랜드 체린의 큰 사랑로 끝나는 수많은 큰 이름들을 선사했다. 이렇게 그들은 뜨겁게 숙명처럼 뒤얽혀 있었다. 하긴 그녀는 어쩌면 아직까지 그에게 매달려 있는지도, 가장 적절한 표현을 쓴다면 환상으로 화해버린 한 남자에게 매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당시 하기야 내내 끝도 없이 서로 매달려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니까 뒤늦은 아침 나절이나 뒤늦은 오후에 잠자리를 걷고 일어나면 뒤이어 그는 그녀한텐 도저히 흥미없는 화제를 떠버렸다. 아니, 서른 살이 나이로 중증 동맥경화를 일으킬 리 만무했을 텐데 마치 석회질로 화한 사람처럼 자기 평생에서의 서너 가지 중대한 사건이며 때로는 자질구레한 일들은 그녀로서는 처음 며칠 새에 완전히 외워버린 사건들을 떠들어대었다. 스스로의 개인 생활을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여느 인간들처럼 그녀 역시 재판관 앞에 서서 자기 변호를 하거나 상대를 고소할 경우를 전제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상으로 곧 여자가 남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건 남자한테는 무리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지만 남자의 얘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 입장 역시 그것도 대체로 설교가 아니면 해설을 들어야 하는 입장 역시 여자한테는 무리한 기대하는 사실밖에는 밝혀낼 게 없으리라. 온도계며 기압계가 어떤 것이며 철근 콘크리트는 어떻게 생산되며 맥주의 제조 과정이며 로켓 추진력이 무엇이며 비행기는 왜 날며 알제리의 어제와 내일의 상황이 어떠한 것이라는 남자의 해설을 지금 이 순간만은 남자를 향해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을 뿐더러 도저히 주의를 집중시킬 수 없는 상태로 어린애처럼 눈을 커다랗게 뜨고 생각은 내내 엉뚱한 곳에 곧 남자를 향한 몇 시간 전 또는 몇 시간 후에 자신의 감정을 맴돌고 있으면서 듣고 있는 척해야 하는 여자의 입장을 기대하는 건 무리가 아닌가. 그런데 여러 해가 흘러간 지금에서야 뒤늦게 이미 중요하지 않아져 버린 의문, 점점 퇴색해서 거의 꺼져버린 왜라는 의문의 해답을 그녀는 스스로 안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이 해답은 그녀가 그것을 불어 아닌 그녀 자신의 언어로 찾은 까닭에 또한 그녀에게 언어를 되돌려준 남자, 의심할 여지 없이 테리블리 나이스 기막히게 좋은 한 남자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찾아진 것이었다. 그의 친구며 그의 가족 역시 그를 향해 그렇게 부르는 것이 불가능한 터에 하물며 그녀 자신이야 아직 한 번도 그를 보고 루드비히라고 입에 올려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2, 3, 4일 동안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배겨날까를 생각해 보았다. 하긴 쉽게 달링이나 카로, 메인 리버라고 부를 수도 있으리라. 이윽고 그가 그녀 편히 차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벌써 알아채고 차에서 내렸다. 그러니까 그는 같은 층의 두 개의 방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방과 목도리, 슈를 챙겨 꺼냈다. 고의가 미쳐 오기 전 그녀는 뒤쪽에서 그를 덥석 서투르게 껴안으며 성급하게 말한다. Impossibly glad we've met. You are terribly nice to me. And I do not even deserve it. 우리가 만난 것이 한마디로 기뻐요. 당신은 저한테 기막히게 좋은 분이에요. 저는 뭐라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지경이에요. 이미 거둬들인 식당 안에서 그들은 맨 마지막 손님으로 미지근한 마지막 수프를 들고 있었다. 이 빵가루 묻힌 생선은 냉동시킨 대구이지요. 그녀는 식욕이 안 나는 듯 끼적끼적 생선을 뒤적거렸다. 이 식당엔 바로 코앞의 지중해에서 잡은 생선도 없나 보죠. 누르켈라에서는 정말 그로선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다. 그때가 뭐니 뭐니 해도 인도에서의 그의 황금기였다. 그는 하얀 식탁부 위에다 포크로 캘커타에서 봄베이를 잇는 철도를 그었다. 대충 여기쯤으로 생각하면 돼요. 사실 불도저 한 대가 우리 전 재산이었는데도 바라크까지 우리 손으로 지었었지요. 3년 뒤에는 깡그리 못 쓰게 되었지만 꼭 21차례를 캘커타에서 유럽 사이를 왕복해서 날고 나니까 딱 지겨워졌습니다. 이어서 포도주가 날라져 오자 그녀가 끈기 있게 설명했다. 우리는 둘씩 한 방에 들어있어요. 조종사나 부조종사처럼이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한 얘기지만 20분 후엔 즉각 교체할 수 있기 위해서예요. 20분이라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시간일 거예요. 더 이상은 통역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어떨 땐 30분이나 40분도 해내야 할 때가 많지만요. 그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작업이에요. 오전에는 그럭저럭 잘 돌아가지만 오후가 되면 점점 집중하기가 힘들어져요. 그야말로 광신도처럼 정확하게 경청해야 하는 작업이지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전인적으로 빠져들어가야 하는 일이라니까요. 하긴 배전반이라면 간단히 그렇게도 조작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의 머리란 저스트 이매진, 티마진이 생각해 보세요. 쉬는 동안 저는 보온병에서 뜨거운 꿀물을 따라 마셔요. 누구든 낮 시간을 보내는 데는 자기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밤이 되면 저는 손에 신문조차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전기적으로 큰 신문을 섭렵해 두는 게 저한텐 퍽 중요하거든요. 언어의 활용법을, 새 표현법을 쫓아가야 하니까요. 전문용어야말로 제가 가장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미리 완전히 외워두어야 하는 보고서라든가 목록 같은 것도 있어요. 화학이 저는 질색이에요. 농업도 그렇고, 망명자 문제 같은 건 UN에서 일할 때 그런대로 견딜만해요. 그렇지만 국제우편조합이나 국제해상보험조합이야말로 저한텐 마지막 악몽이었어요. 다만 두 개의 언어만 쓰는 경우라면 한결 수월할 거예요. 벌써 새벽같이 호흡연습이랑 체조를 하면서 저의 수업은 시작돼요.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사가 자가 훈련을 가르쳐 주었어요. 지금도 그 훈련법을 써먹는데 물론 정식으로야 아니지만 꽤 도움이 돼요. 그땐 정말 저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결코 좋지 않은 상태를 겪은 적이 없어 보이는 프랑켈 씨는 그녀가 자주, 그때는 도저히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또는, 그때는 상태가 나빴어요라는 구절로 말을 맺는데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기색이었다. Actually, basically 실상, 근본적으로, 마치 그런 것이 존재하기라고 한 듯이, 그토록 완벽하게 이름을 붙이는 일이라니요. 어떤 러시아 여자인데 벌써 중년에 들어선, 저로선 가장 감탄스러운 여자예요. 그 여자는 열세 가지 말을 구사할 수 있어요. She really does them 정말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은 그 여자가 당황해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저 말이지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가면서 언어 하나를 러시아어든 이탈리아어든 포기하겠어요. 이 작업은 나를 파괴시킨다니까요. 호텔에 들어가서 위스키를 들면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상태로 진창 녹초가 되어 서류 가방이랑 신문 뭉치를 끼고 앉아있을 따름이지 뭐예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웃었다. 이것은 리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그 러시아 여자 얘기가 아니라 감사보조역으로 온 러시아 대표 청년하고 벌어진 일이에요. 저의 동료 통역사가 미국 대표를 보고 실리 맨 어리석은 남자이라고 통역을 했더니 거기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듀락은 스투피드 어리석을라는 이름이라고 아주 정색으로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쿡쿡 웃음을 터뜨렸지요. 때로는 그런 일도 있어요. 독일어는 벌써 기울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향을 깨닫기 시작했는지는 글쎄 어떻게 생각하게요. 일어서서 걸어가면서 그는 다시 말을 던졌다. 언젠가는 단 하나 유일한 언어만이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아니, 실제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면서 그녀는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다는 듯이 그에게 몸을 기댔다. 그는 그녀를 끌어당겼다. 투 도아미 메터 댄스 레스 드랩스 타우트 데 수트. 메 아오이. 투 세라스 젠틸 아벡 모이. 메 넌. 투바스미 레이컨터 유엔 타우트 뿌띠 리엔. 매 비엔서 카 아오이 저를 곧장 침대 속에 눕혀주셔야 해요. 물론이지요. 저한테 상냥이 해주시겠지요. 천만에. 아무 얘기나 좀 들려주시겠어요. 물론 그거야 해줄 수 있지요.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방을 들여다보고 나직이 물었다. 나드야, 나드야. 그리고 소리 안 나게 문을 닫고 조금 전까지 그녀가 함께 있었던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는 여전히 그녀의 체온과 체취가 남아있었다. 여행을 떠나오기 전 로마에서 벌써 그녀는 말했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언젠가 쇼크를 받은 다음부터 벌써 오래 전부터 저는 딴 사람이랑 한 방에, 아니, 한 침대에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안도를 느꼈었다. 그 역시 그럴 기분이 전혀 내키지 않았고, 그 자신 너무도 신경이 예민한 데다 독거의 뿔이 깊이 길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호텔에서는 돌바닥인데도 삐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테라스 문이 들들 소리를 내며 덜컹거렸고 모기 한 마리가 방 안에서 윙윙댔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계산을 했다. 이것은 3년 이래로 한 번도 그에게 있어본 적 없는 그의 버릇의 자장 밖으로 벗어나간 일이었다. 생소한 사람이랑 허겁지겁 아무에게 한마디 전언도 없이 떠나다니. 그는 마음속의 위혹과 썰렁한 기운을 느꼈다.
모기가 그를 향해 날아들었다. 그는 자신의 목덜미를 철썩 때렸지만 빗나가고 말았다. 그녀는 벌써 두 차례나 보았다니까 내일 사원 구경은 원치 않는 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랴. 내일 새벽 곧장 이 관광객의 물결을 떠나 일체의 것을 떠나 어느 작은 어촌으로 아주 작은 호텔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았다. 그리고 현금이 모자라면 수표장이 있자는가. 하긴 이 벽촌에서 아예 수표라는 게 통용되지 않는다면 어쨌든 어느 때라도 효력이 있는 외교관 번호가 있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들 둘 사이에 펼쳐질 관계였다. 그녀와는 복잡해질 사연이 아무것도 없었다. 일주일 뒤면 그녀는 네덜란드로 떠나버린다지 않는가. 그를 당황스럽게 뒤흔드는 유일한 요인은 일주일 전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로마에서 그녀를 본 순간 이미 자기로선 망각 속에 빠져들어간 고통스러운 기쁨 같은 것이 자기 생 안에 무언가 간단한 힘에 의해 재형성될 것 같았던 느낌이었다. 그렇게 되살아난 고통스러운 기쁨은 며칠 새에 그를 돌변시켜버렸고 파워 사람들까지 눈치를 채어 웰웰 오케이 오케이 유가테 좋아 좋아 그 여자를 낚았어 하고 추근거리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는 담배를 비벼 껐다. 오지 않는 잠은 복도를 지나가는 음악 소리로 완전히 달아나버렸다. 스트레인저스 인 더 나이트 밤의 여인들. 그러더니 옆에 방문들이 열렸다. 그는 이 노래의 제목이 텐더 이즈 더 나이트 밤은 부드러워와 혼동이 되었다. 이 며칠 동안 그는 최대의 생을 걸러내야 한다. 세면대에서 갑자기 꾸르륵 물 내려가는 소리에 그는 다시금 후닥닥 놀랐다. 이번엔 옆방 사람들의 떠들어대는 말소리가 들렸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호텔, 한밤중에 뒤흔들리는 산란한 마음. 이오사이로코, 스토프로파이오 매일 남동풍이여, 나를 파고드는 고통이여. 그것은 캘커타에서였던가, 아니면 어디에서 시작되었던가. 그런데 이제 로마에 온 뒤 이 죄어드는 고통이 점점 심하게 잦아졌다. 더 보드 회의, 더 스텝 간부, 새 기획, 타이얼드, 임패드어 피곤하다. 피곤하다. 녹초가 되게 피곤해. 그는 별 수 없이 어둠을 더듬어 바리움 5를 집었다. I can't fall asleep anymore without it. It's ridiculous. It's a shame. But it was too much today. 나는 이것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다. 가소로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오늘은 너무 힘든 날이었다. 이쪽 끼는 느낌, 은행 문은 벌써 닫혔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는 그녀와 더불어 도시를 떠나고 싶었다. She is such a sweet and gentle punctula, not very young but looking girlish as I like it, with these huge eyes, and I want to have me hoping that it's possible to be happy, but I couldn't help that I was immediately happy with her. 그녀는 정말 사랑스럽고 멋진 소녀다. 한창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커다란 눈망울을 한 내 마음에 드는 소녀의 모습이다. 나는 행복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내 자신이 기대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그녀를 만나자마자 나는 행복해지지 않았는가?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두 번째 사원까지 갔다가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는 세 번째 사원 앞에서 되돌아섰다. 그는 여행 안내서를 펼쳐 들고 아무 생각 없이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더니 그녀가 흥미를 내보이지 않자 아무런 설명도 붙이지 않았다. 그들은 네투노의 정원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정원 안에는 빈 등의자가 여럿 놓여 있었다. 그들은 사원이 바라보이는 자리를 찾아 커피를 주문하고 얘기를 나누었다. 금년은 정말 별난 해예요. 그도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분명코 남동풍 때문이었다. 야릇하게 짓눌리는 느낌이에요. 어딜 가든지 항상 너무 뜨겁든가 너무 춥지 않으면 너무 습하게 무더워요. 정말 알 수 없어요. 이런 날씨가 1년 내내라니까요. 투에스 서킬 사지테스 페노멘스 미티올로지케스. 그게 반드시 기상학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모이던 제 크레인스 플루토 크 세소이트 퀼크 초즈 댄스 누즈맴즈 키 네마치 플러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 자신들 안에 무언가 잘못돼 가는 게 있어 그렇지 않나 걱정돼요. 그리스도 그 당시 또는 예전의 그리스가 아니었다. 도대체 맨 처음 10년 전, 15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격차며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인생을 관망하고 견디어 나가는 일조차 힘겨운 그로서는 지난 2000년 사이에 벌어진 역사를 생각하면 이토록 안이하게 커피를 마시며 그리스 사원을 관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로 엄청나고 정신이 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컴포스니엔테 어째서 아무 데도 무덤이 없을까? 그녀는 후딱 그런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안에 담긴 사고의 과정에서 그녀가 도대체 무엇을 캐낼 수 있었을까? 그는 알 길이 없었다. 지난날 그녀가 누구와 이 사원을 바라보았는가 하는 건 물론 그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어째서 그녀는 갑자기 더 구경을 하려 들지 않았을까? 그 자신은 분명코 이유가 될 수 없었다. 다른 무엇인가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핵심을 슬쩍 지나쳐서 입을 놀리고 있었다. 그가 지금껏 그녀에 관해 알아낸 것이라고는 어떤 쇼크가 있었다는 것, but who cares 하기야 알게 무어람, 그리고 그녀의 상태가 자주 좋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 로마에서 그가 호텔로 데리러 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녀한텐 이 출발이 마치 흔한 모험길로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가면 갈수록 그녀는 점점 불안스러움을 가눌 수 없었다. 실은 그녀에게 있어 이 소재지란 다른 이들의 집보다도 더 중요한 장소니까 그곳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훨씬 까다로운 까닭이리라. 지금 그녀는 보그나 글래머의 손으로 설계된 커다란 홀이나 바에서 그 시간에 어울리는 정장을 하고 당당하게 출연하고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지금 그녀의 신분을 식별시켜 줄 것이라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빛 바랜 블루진에 찰싹 달라붙는 블라우스를 걸치고 트렁크 하나에 화장 가방을 든 여느 흔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그러선 아마도 아무 길가에서라도 이런 그녀를 주울 수 있었으리라. 그녀는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신의 두려움을 눈치채지 않게 하려고 그 지방에 관한 자신의 지식과 방향 감각이 없으면 곤란하리라는 느낌을 그에게 주려고 짐지대를 썼다. 그녀는 도로 지도를 뒤적거렸다. 온통 심판이 아닌 캐캐 묵은 것이었다. 도중에 그녀는 주유소에서 해안의 단면이 있는 지도를 한 장 다시 샀다. 그것도 맞지를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믿으려 들지 않고 지도를 넘겨다보기 위해 왼손과 왼쪽 눈으로만 운전을 했다. 그렇다고 사실 그녀야말로 어떤 문지기보다도 어떤 여행사 직원보다도 어떤 기차 시간표 안에 정보보다도 능숙하게 도로지도며 비행시간표를 읽을 줄 안다는 것을 알턱없는 그를 향해 그녀로서도 무턱대고 흥분할 수는 없었다. 교통수단의 연결시간이며 접속에 상관되는 일체의 것은 어쨌든 그녀의 생활이었다. 이제야 그는 그녀가 못마땅하여 뾰루퉁해 있는 걸 깨닫고 장난으로 그녀의 귀를 잡아당겼다. 넌가데어 코시 브루토, 아이, 제 귀는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베억스투비 레이서 트랭킬,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체리라는 말을 꿀꺽 삼켰다. 이 말이야말로 한때 장 피에르에게 속했던 것이 아닌가. 그녀는 두 귀를 문질렀다. 이 두 귀는 다른 때는 리시버를 걸고 자동적인 접속장치의 기능을 하며 언어의 단절이 행해지는 마당이었다. 그녀 자신이야말로 얼마나 묘한 메커니즘인가. 머릿속에 단 한 가닥의 생각도 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언어 속에 잠입해 들어간 채 그녀는 살고 있었다. 그리고 몽유병 환자 마냥 똑같지만 달리 발음되는 구절들을 즉각 뒤따라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멋센 만들 따위라는 말로 메이크, 케어, 케어, 하서, 데킷라는 말을 만들 수 있었다. 어떤 단어든 하나의 역할 위에 놓고 머센은 진정한 머센을, 페어는 페어풀을, 페어는 페어를, 델란는 딜트를 의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섯 번을 입 밖에 내두를 수가 있었다. 다만 그녀에게 스스로의 생각만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것은 실로 그녀의 머리를 무용지물로 만들 가능성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언제이고 단어의 무더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고 나면 회의 건물 안의 커다란 방들, 호텔의 라운지들, 바들, 남자들, 그들과 어울리는 뻔한 스케줄들. 그리고 숱한 길고 외로운 밤들, 숱한 너무나 짧고 역시 외로운 밤들. 언제나 중요한 용건들과 그 용건 사이에 위트를 넣고 다니는 남자들. 그들은 술에 취한 뚱뚱한 기혼의 남자들이거나 아니면 술에 취한 우연히 날씬한 기혼의 남자들이었다. 또는 아주 친절하고 심한 노이로제 증상이 있는 남자들 아니면 아주 친절하고 동성연애 기질이 있는 남자들. 이때 그녀의 머리엔 유난히 제네바가 떠올랐다. 그녀는 제네바에서의 처음 시절에 관해 다시 화제를 꺼냈다. 아무래도 피할 수 없는 도시. 오늘 아침 정원에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한 작은 시간의 폭을 들여다보노라면 또는 큰 시간의 폭을 들여다보노라면 하긴 실제 이렇다 할 무엇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제네바에서의 시간을 똑대어 저한테는 짧은 생애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면 저로서는 큰 시간의 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 안 할 수 없고
그럼 벌써 뭐가 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이해력을 취할까요? 제게는 이 이해력이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 간다는 걸 깨달을 뿐이에요. 제 자신, 이를 통해 너무 그것에 밀착해 있거나 또는 이를 떠나 방속에 처박히게 되면 너무 멀어져 버리거나 둘 중이 하나일 뿐이에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는 그녀의 두 다리 사이에 한 손을 얹었다. 그녀는 그것을 전혀 의식 안 한 것처럼 곧장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운전에 집중하느라 그녀를 잊고 손을 떼면 그녀 편에서 그러기를 도발했다. 그는 그녀의 손등을 때렸다. Come on, you just behave, you don't want me to drive us into this abyss. I hope one,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긴 길을 나더러 운전하지 말기를 바라는가요? 그건 내 희망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이 어떻게 뒤바뀌든, 세상이 빠져나갈 길 없이 점점 각박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이든, 이 며칠간의 이들 둘에겐 진정으로 상관이 없었다. 그는 오로지 팔린우르로 가는 꺾은 길을 찾는 일에만 주의를 기울일 뿐, 그 밖엔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와 더불어 세상을 빠져나와 달리고 있는 이 낯선 여인한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뿐이었다. 다만 그를 짜증스럽게 하는 건 그 자신 젖혀놓고 싶은 일들이 도저히 머릿속에서 몰아내지지 않는 것이었다. 과연 그는 이 얼마 동안 이 일에서 벗어나길 온 힘을 다해 열망하고 있었다. 이 며칠은 식량과 농업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속한 시간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차피 그의 생을 위해 떠오르는 뾰족한 일이란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듯 행동하는 다른 이들의 실체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반쯤 진실이든 반쯤 거짓이든 간에 동정이 갈 만큼 가소롭거나 미친 듯한 역사를 제각금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온통 보다 약은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상승과 하락 속에만 떠나가 버린 어떤 위치의 보상이, 떠나가 버린 어떤 비약의 보상이 발견될 수 있는 것처럼 한층 높은 자리, 끊임없이 유리한 자리를 추구하며 P3에서 P4까지 탐욕스럽게도 P5까지를 겪는지라거나 제자리에 처박혀 있거나 또는 밑을 향해 떨어지는 것이었다. 여기에 기쁨이란 끊임없이 떠나가는 것이었다. 그의 손은 지금 줄곧 그녀의 무릎 위에 살그머니 얹혀 있었다. 지금 이런 상태가 그녀한테는 마치 한 남자와 수많은 자동차 행렬 틈에 있는 것처럼 한 자동차 안에 모든 남자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퍽이나 안온하게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생각을 가다듬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그녀는 지난날이 아닌 현재, 바로 이곳에 와 있는 것이었다. 다른 어느 거리도 아닌 곳에, 지나간 날이 아닌 이 지방의 미스터 루드비 프랑켈과 함께 빈 대학에서 경영학 공부를 했고, 세계를 절반 누볐고 이 가파른 해안 막다른 벼랑에서는 아무런 특권도 행사할 수 없는 외교관 지위에다 외교관 번호를 소지한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었다. 정말, just behave yourself 조심하세요. 이 순간 더 이상의 기대를 꺾고 그를 운전대로 밀쳐버린다면, 그리고 약간만 운전대를 뒤틀어 버린다면 그녀는 그와 뒤엉켜 엎어질 테고, 단 한 번이 공속을 누리며 후회 없이 그와 함께 추락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보온병에서 면목은 물을 마시며 아략을 한 알 삼켰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고질인 두통일 뿐이에요. 이 해안은 온통 터무니없는 곳이었다. 이 장소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이 훑어내려가며 찾아 헤매는 곳은 캠핑 장소였다. 떠들썩한 유흥장이 있고 아주 아래쪽 차단되지 않은 작은 해변이 연면하였다. 사프리에도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이어서 그녀는 불쑥 비명을 질렀다. 너무 늦었어요. 나무 한 폭이 없는 황량하고 편편한 해안에서 호텔이라는 네온이 걸린 콘크리트 건물을 본 기억이 났다. 아무것도 못 찾으면 그리로 돌아가야 될까 봐요. 10시가 되자 그도 더 이상 헤매기를 단념하기로 했다. 거긴 마라테아일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10시 10분이었다. 별 수 없이 그녀가 어디에서든 항상 의식하고 있는 궁극의 것은 지금이 몇 시이며 자기가 있는 데가 어느 장소인가 하는 사실이었다. 저기 아래쪽으로 차를 몰아주세요. 키서플리코 디코 에이 시니스트라 저 말해요. 왼쪽으로 말해요. 그는 차를 돌렸고 그녀가 안내를 했다. 지금 가까스로 몸을 가누고 있고 목소리가 균형을 잃진 않았지만 그녀의 안에서는 뭔가 꺼질 듯 사그라 들어가고 있었다. 그가 차를 세우기 전에 그녀는 오로지 무슨 말이든 하기 위해 조용히 되뇌었다. 마라테아로군요. 그녀는 차 안에서 기다리지 않고 비실비실 헐떡이며 차에서 내려섰다.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디디며 별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전등 불빛에 눈부셔하며 그녀는 익숙히 길든 환경의 냄새를 맡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그것은 어촌의 자그마한 또는 중간층의 호텔 아닌 전혀 기대 밖의 호텔이었다. 길든 세계로의 안도스러운 귀환. 그녀는 반쯤 감긴 눈으로 그의 뒤를 따르며 어느새 피곤한 기색을 거두고 당당한 자세를 취했다. 곧 자기야말로 은당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이며 지금은 비록 빛바랜 바지에 먼지투성이 샌들 차림이지만 어느 모로 보나 상류 계급의 절도 있는 절차와 음성을 비롯해서 추근거리는 기색 같은 건 완벽하게 찾아볼 수 없는 요소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호화 카테고리에 속해 있을 호텔 라운지 따위를 보고 놀라거나 감탄스러워할 바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화장 가방을 보이한테 맡기고 라운지의 안락의자에 몸을 던지고 앉아 리셉션에서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던 대로였다. 그러니까 여긴 방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녀는 하품을 하고는 지배인이 건네주는 용지를 내키지 않는 투로 들여다보고 알아볼 수 없는 사인을 끄적였다. 마치 내일까지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 무슨 무리한 요구인가. 위층의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창가의 침대에 몸을 던졌다. 혼자만의 방을 못 가질 바에야 최소한 창가의 자리에 자야만 곤란을 덜 것 같았다. 당번 보이가 들어섰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MUMM은 없었다. POMMERY, KRUG, UUVCLIQUOT는 그가 모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MOETCHANDON, 그렇지만 돈 PERIGNON으로 가져다 주시오. 그것은 있었다. 목욕실에서 그는 샤워를 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다 보았다. 그는 그녀를 닦아주고 활기 있게 마사지를 해주었다. 이어서 그녀가 기다란 목욕수건을 몸에 두르고 탁자 앞에 앉자 보이가 다시 왔다.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 물론 그가 그녀의 여권을 보긴 했지만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다니 컴 소노 컴오사 소노 코시 탄토 콩 오사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나는 말할 수 없이 가슴이 뛴다. 두 개의 술잔은 아무 울림도 없었다. 그녀는 두 잔을 마셨고 그는 병이 남은 술을 비웠다. 하긴 그의 시간이 마라테아에서 끝날 리는 없지 않은가. 그녀는 침대 착간 안에서 또는 비행기 안에서 부득이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있기를 강요당했을 때처럼 점점 말똥말똥해져 가는 의식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벌떡 일어나 앉아 귀를 기울였다. 그 역시 아직 잠이 안 들었거나 아니면 아주 조용히 잠들어 있음에 틀림없었다. 목욕실 안에서 그녀는 두터운 목욕수건을 두 장 탕 안에 깔고 들어누워 담배를 피우고 또 피웠다. 그리고 밤이 이슥해서 방으로 되돌아왔다. 그녀의 침대는 그의 겉과 반 미터 간격으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두 침대 사이의 깊은 바닥에 두 발을 잠그고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매달렸다. 그리고 잠결에 그녀를 끌어당기는 그를 향해 말했다. 살그머니요? 다만 살그머니 잡아주세요. 네. 안 그러면 저는 잠이 들 수 없어요. 태양은 비치지 않았다. 해변에는 작은 붉은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들은 무엇을 할까 의논을 했다. 그는 바다를, 그녀는 용감하게 물속에 뛰어드는 밀라노 사람들 무리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가 잠수 마스크와 고무갈퀴를 들고 돌아오면서 잠수할 때는 어떻게 조작하며 다시 되돌아올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흰 페인트 칠이 된 철사다리가 걸린 바위 위로 파도가 철썩이는 게 앞쪽으로 보였다. 사다리 밑으로는 가눌 수 없는 힘으로 물살이 밀쳐내어지고 있어서 파도는 옆쪽 바위 더미를 향해서 우르릉 꽝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와 일련의 신호를 협정하고 자기는 사다리 있는 곳에서 기다리겠노라고 말했다. 어떤 신호는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신호는 가까이 오라는 뜻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신호는 다시 계속 나아가라는 뜻이었고 이어서 빨리 이젠 돌아오십시오. 였다. 그러자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맹목적으로 그가 있는 사다리를 향해 헤엄쳐갔다. 물거품 속에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놓쳐버렸다. 아니, 그의 힘을 빌지 않고 그녀 혼자 가볍게 위로 기어올라갔다. 대체로 잘 치러냈지만 한 번 너무 많은 물을 삼켰기 때문에 그녀는 콜록거리며 침을 뱉고 드러눕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그녀보다 훨씬 오랜 시간, 그리고 자주 헤엄쳐 가 종적을 감추기 때문에 기다림에 시달리게 되자 그녀는 우라가 치밀어 올라옴을 느끼며 마치 여러 해 동안 알아온 사이이기나 한 것처럼 머릿속에서 그와 말씨름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에게 우라를 털어놓고 싶었다. 지금 굉장히 화가 났단 말이에요. 툭하면 증발해 버리시잖아요. 이 근방을 샅샅이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좀 염두에 두고 쳐다봐 주세요. 당신이 익사해 버리신 줄 알았지 뭐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아랑곳 안 하시는군요. 도대체 그걸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녀는 바다를 내려다보고는 다시금 시계를 보았다. 50분이 지나도록 그가 아무 데도 나타나지 않자 호텔에서는 어떻게 익사자를 처리할까 곰곰 생각을 모았다. 맨 먼저 관리실로 가서 자기는 그의 부인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되리라. 하긴 그거야 어차피 곧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든 전화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하우 위 키인 씨에게. 그 사람 밖에는 그를 알고 있는 인물을 그녀로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프론토 여보세요. 마라테아에서 로마 어김없이 몹시 상태 나쁜 연결일 것이다. Not just speaking, you remember, to make it short, I went with MR. Crankle to Maratea, yes, no, pronto, can you hear me now, a very small place in Calabria, I said Calabria, 여기는 나드야예요. 기억하시겠지요? 간단히 말해서 프랑켈 씨와 마라테아에 왔는데, 네, 아니요, 아, 여보세요, 이제 들리시나요? 칼라브리아의 작은 지방이에요. 칼라브리아요? 그리고는 아주 간단하게 일이 진행될 것이다. 몹시 당황한 키인 씨는 갑자기 젠틀맨이 되어 미스터 프랑켈이 누구와 함께 칼라브리아로 갔는가에 관해선 역시 침묵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 따윈 흘리지 않으리라. 아, 그건 아니다. 그의 방에서 본 적이 있는 알약을 세 갑절 분량으로 차분히 복용하리라. 그럼 문제의 해결은 로마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그녀로선 그건 한마디로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다. 누구든 자기를 차에 태워 로마의 호텔 앞까지 곧장 데려다 주도록 비용이야 어김없이 그녀 자신이 부담하리라. 그러고 나면 그녀 앞에는 로테르담의 IBM 회의 날까지 아직 사흘이 남는다. 세상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는 시간,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숨어 있을 수 있는 시간, 다시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 수영장에서 크루를 치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녀는 그의 어깨 너머로 손수건을 던지고 그를 문질러주며 설교를 시작했다. 당신은 어린애 부담도 철이 없군요. 이렇게 떨고 계시잖아요. 정말 완전히 얼어붙으셨네요. 그녀가 계속 소리를 치려는데 세찬 물결이 몰아쳐와 아까 그가 그녀를 향해 높은 바위 위로 던져주었던 칼이며 작살, 램프를 당장에 휩쓸어왔다. 자신의 목소리조차 안 들리게 되자 그녀는 지금 물에 들어가고 싶다는 신용을 해보이고 그의 손에 바싹 매달렸다. 사다리 위에서는 다시 뛰어들 자신이 없었다. 물 가장자리까지 다가가야 돼요. 바싹 내디뎌야 합니다. 그녀는 미끈덕거리는 바위를 발가락으로 매달리며 걸었다. 차라리 무릎으로 걸어서 제일 높이 솟은 파도 속으로 정확히 뛰어드는 게 좋겠군요. 자, 지금이요. 그녀는 약간 뒤늦게 두 개의 파도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외쳤다. 어땠어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너무 얕아요? 메세테이트 졸리 에이브어, 2S 그렇지만 보기 좋았어요. 당신은 뭐라고요? 2S. 당신은 그녀는 점심 전에 몇 차례 더 뛰어들었다. 하지만 번번이 제때를 놓치고 뒤늦게 뛰어들었다. 그녀는 배가 아파오더니 이어서 머리가 아팠다. 정말이에요? 정말 아픈 거려? 그는 그럴 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두 손에 감싸지고 위무했다. 이윽고 그녀는 배가 고프다는 것을 의식해내고 두통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방으로 달려 올라갔다. 저녁 식사 시간까지 방 안에서의 오후, 그녀가 이 시간을 익히고 있는 동안 그에게 힘겹고 지루한 시간이 흘렀다. 물속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오후에는 정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침에 본 물고기에 관한 얘기를 했다. 그 종류에서는 보기 드문 표본이었다. 지난해 사르디니아에서 같은 종류를 수없이 쏜 일이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이토록 아름다운 세르니아를 본 적이 없었다. 물고기와 나는 서로를 마주 바라보았지요. 그렇지만 난 그놈의 꾀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번번이 빗나가는 위치를 쏜 겁니다. 그놈은 목덜미를 적중시켜야 해요. 무작정 쏘아서 한꺼꼬리에나 들어맞게 하는 건 의미 없는 짓이지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최소한 난 결코 그러지를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아, 당신은 한사코 그 물고기만 생각하는군요. 싫어요? 그러는 건 싫어요. 당신이 그걸 죽이는 건 원치 않아요.
하지만 그는 내일 다시 그것을 찾아가겠다고 고집하며 이런저런 물고기들을 취급하는 방법이며 어디에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를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다. 돌고래라면 그녀 역시 일찍이 본 적이 있었고 그것들이 대단히 영리하다는 사실도 읽은 적이 있었다. 사실은 그 자신의 부인이었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그 돌고래는 다만 그녀의 동반자였다. 아니, 그녀에게 반해 있었다. 그때 그 여자는 상어라도 뒤쫓아오는 듯이 헤엄쳐갔지요. 그리곤 물가 언덕에 닿자마자 쓰러졌어요. 그 여자는 다시는 바다에를 안 갑니다. 또한 그때 이래로 다시는 헤엄을 칠 줄 모르게 되었지요. 아, 그녀는 천천히 그의 발치로 몸을 옮겨 혓바닥으로 그의 입 언저리를 건드리며 말했다. 자, 료울주 탭자, 그것은 희극적인, 그녀는 말을 중단했다. 그건 비극적인 이야기군요. 라즈블지 탭자, 단 한 척의 배 아니면 단 한 방위 포탄이라도 그것에 쏘아 맞춰진 물고기들한테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물고기들한테까지 끔찍스러운 존재라니까요. 그 진동과 혼란, 정말 끔찍스런 일이에요. 그건 오늘날의 물고기들을 맘 놓고 살 수 없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거기 대고 물고기 자신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거기 대고 무슨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아무튼 이 끔찍스러운 일들을 발명해 낸 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좀 다른 것을 발명해 내었어요. 뭐냐고요? 바로 이것을 발명해 내었어요. 그래요? 이것은 당신이 발명해 낸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사납고 격하게 자신의 발명을 위해 투쟁을 벌였다. 말없이 이 유일한 언어에 맞서서 엄밀하고 명징한 이 하나의 언어를 향해서 그는 빈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너무 많은 것이 단절되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그의 직업으로 거기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노스텔지어요? 아니요. 좀 다른 겁니다. 이따금 까닭 모를 슬픔을 느낄 뿐이지요. 그 밖에 그는 어린애들과 스키 타러 가는 걸 즐기기 때문에 휴가는 겨울에만 가졌다. 그때가 되면 부인이 애들을 한 달 동안 그에게 보내주는 것이었다. 이번엔 코르티나에서 단지 두 주일밖에 휴가를 가지지 못했지만 전에는 늘 세인트 크리스토퍼로 갔었다. 그의 휴가는 애들한테 속해 있었다. 그 애들도 벌써 뭔가 어긋나 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애들과도 얘기를 해야겠지요. 마냥 길게는 숨길 수 없으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언젠가 누가 절더러 왜 제겐 어린애가 없느냐고 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꼬치꼬치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그렇게 간단히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는 대답을 않고 다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같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편안한 일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각기 해도 좋은 말, 해선 안 될 말을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다. 거기엔 내밀의 협약 같은 것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한테라면 모든 것에 얼마나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가. 게다가 일일이 줄곧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여기가 내겐 한계이다. 여기까지이고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다. 지금 그녀는 새삼스럽게 장 피에르에 대해 격분을 느꼈다. 그는 무엇이고 간에 그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과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자기는 그녀 편으로 전혀 접근 않으면서 오로지 그녀한테만 자기 편의 낯선 생으로 들어갈 것을, 주렁주렁 어린애들이 달린 비좁은 집으로 들어갈 것을 강요했다. 그곳에서 그는 하루 종일 비좁은 부엌 안에 있는 그녀를, 물론 밤이 되면 엄청나게 큰 침대 속에 있는 그녀를, 초라한 작은 모습으로 큰 침대 속에 있는 그녀를 보기를 원했다. 유엔타우트 뿌띠책, 유엔 뿌띠 폴렛, 윤 프르타이트 판멜 작은 고양이, 작은 병아리, 작은 암컷.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녀는 반항을 했고, 훌쩍이고 눈물을 흘렸고 접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주먹을 쥐고 그에게 달려들었었다. 그러면 그는 웃어젖히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도록 그녀가 연출하는 광경을 태연스럽게 바라다보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그녀를 구타했다. 그것도 분노를 못 이겨서라기보다 이따금 그녀를 매질하는 것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펄텍 할머 유엔 페오 너를 좀 진정시켜 주려는 거야. 그리고 끝내는 그녀도 다시 그에게 매달려 남아있었던 것이다. 프랑켈 씨가 물었다. 언젠가는 인간에게 단 하나의 언어가 남아있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쩜 그런 엉뚱한 데에 생각이 미칠 수 있지요. 그녀는 자꾸만 빠지는 샌들끈을 발꿈치로 다시 치켜올렸다. 하기야 많은 언어가 사려져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도에는 당신의 40개의 언어가, 조그만 나라 가봉에만도 당신의 40개의 언어가 그냥 엄연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들이란 수백 수천에 달하고 있음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것을 합산하려 드는 사람이 있다니요. 아무튼 당신들은 모든 언어를 뭉뚱그려 헤아리고 있군요. 그녀는 분노를 나타내며 말한다. 아니, 진정이에요. 저는 그런 걸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요. 그에 반해서 그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그가 불치의 낭만주의자라는 것을 발견해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에게서 받은 첫인상, 곧 성공한 실질적인 남자라는 것보다 한결 마음에 들었다. 언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면 저는 한결 안도스럽게 느낄 거예요. 다만 그렇게 되면 제 존재가 무용지물이 되겠지만요. 낭만주의자라니, 아, 어쩜 그렇게 어린애 같을 수가 있지요. 그것이 식량과 농업푸드 앤드 애그리컬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헬리콥터는 메뚜기 소탕을 위해 생산되어야 할 테고 아이슬란드의 어선은 세일론을 위해 제조되어야 하겠군요. 이어서 그가 그녀의 샌들끈을 죄어주려고 몸을 굽힌 동안 그녀가 물었다. 그렇게 되면 뭐라 할 말이 있으세요? 고추냉이 달린 소세지님, 아니 비틀대는 악어님. 그만 포기하시겠어요? 타렌디, 굴복하시는 거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미난다는 듯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사실 그는 고추냉이랑 악어 따윈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어느새 다만 독일어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세르니아를 생각하고 있었다. 파오는 최근에 창립된 기구가 아니라 그 근본 이념은 유엔보다도 훨씬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서부에 살던 한 남자가 곧 더듬어 보면 대략 이들 둘과 고향이 같은 동유럽 출신의 데이비드 루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방안을 생각해내었다. 그는 한 필말에 올라타고 신대륙을 달리며 몇 마일만 떨어져 가도 그곳 주민들은 다른 곳 주민들이 토지를 경작하는 방식조차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딜 가든지 그들은 다른 미신, 다른 지식을 바탕으로 곡식과 참외를 또한 가축을 취급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루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딴판의 지식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여 언젠가는 온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지식을 교환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엔 그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방안을 가지고 이탈리아의 왕한테까지 오게 되었다. 어떤 일이든 흔히 이렇게 동화처럼 실마리가 잡히는 법이지요. 덕분에 나도 오늘날 로마에 주재하며 과거의 아프리카 부서에 앉아 있게 된 것이지요. 지금 예컨대 멕시코 사람들은 딴 어떤 종자보다 우수한 옥수수를 가지고 그녀는 이미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쳤다. 아무튼 썩 훌륭한 이야기로군요. 그러자 그는 단호히 말했다. 지금 얘기하는 건 한낱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암 그렇겠지요. 그녀가 말했다.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엉뚱한 모험을 모색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바로 그러기 위해 당신네 남자들은 세상에 와서 죽는 날까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 미안해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파리와 제네바, 로마 사이에서 벌어지는 횡설수설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런 생각밖에 나질 않아요. 꼭 그 사람들이 된 듯이 같이 들고 도와주다 보면 그들은 갈수록 서로 오해를 하고 맞다른 곳으로 스스로를 몰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신네 남자들이란 어이없이 저주받은 도당들이에요. 당신네들은 항상 별것 아닌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지요. 그러고 보면 이 남자 뭐라고 했지요. 그 사람 이름이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들어요. 그 밖에 사람들은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여전히 한 필마를 올라타고 여기저기를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위 VIP라는 당신네들,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경마장에서 말타기 연습이나 하고 있는 당신네들과는 달라요. 아니, 그 사람은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오늘날의 당신네들이야말로 영원히 저주받은 도당들이에요. 그는 그녀의 흥분을 일소에 붙였다. 그녀의 생각이 쉽게 인정해도 좋을 만큼 전적으로 옳다고 여기면서도 그에겐 무엇보다도 그녀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그토록 열을 올릴 때에 그녀야말로 진정 그 당시 힐튼에서 가짜 속눈썹을 붙이고 요란스런 쇼를 어깨에 걸치고는 키스를 받노라 가볍게 손을 내밀 때의 모습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생각이 앞서 있었다. 이렇게 열중했을 때 그녀의 눈은 위험스럽게 물기를 머금고 한결 커다래졌다. 그러고 보면 그녀는 아마도 도를 넘어설 때에야 스스로를 벗어나 한계를 넘어설 때에야 비로소 생명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가면 내가 그곳 사무실에서 뭘 하는지를 보여드리지요. 사실 나는 죽는 날까지 뭘 다스리고 있지 못합니다. 뿐 아니라 하루 종일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그 서류들은 독자적인 열 속에 끼워져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것들은 내가 옮기기엔 너무나 무겁거든요. 미스터 유니버스나 아틀라스가 나타나도 그건 못 짊어질 겁니다. 그녀는 알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아틀라스라니요? 그는 기분이 유쾌해서 포도주를 다시 주문했다. 그럴 몽땅 짊어질 아틀라스 말이지요. CI 소노 캐스카타, 베로. 정말 작은 폭포 같지 않아요? 그녀는 자기 잔을 밀어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어째서 우리가 이런 시시한 화제를 떠들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일상에 속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싫어요. 잠들기 전에 대개 저는 추리소설이나 읽어요. 그러노라면 낮 동안 내게 벌써 비현실적이었던 것이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화하고 말기 때문이지요. 그 중요한 척하는 회의라는 것이 제겐 모조리, 뭐라 할까요? 이른바 연구라는 것에 끝없는 직결처럼 여져져요. 거기선 늘상 벌써 캐캐 묵은 것들, 진저리 나는 것들을 놓고 그 원인이 추구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우연히 짓밟아버리는 숱한 사람들, 또는 고의적으로 흔적을 뭉개버리는 사람들, 하나같이 자기만을 납득시키기 위해 사이비 진실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 해결로 가는 길은 번번이 막혀버리고 말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불협화음과 불일치 속에서 끊임없이 해결을 모색하는 신용을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찾고 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며 따라서 실제로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는 홀연한 각성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각성 같은 게 있어야겠지요. 그는 산만하게 대답했다. 과일을 드시겠어요? 그녀의 반응하는 태도, 자기의 희망하는 발을 쏟아놓는 방식 역시 그의 마음에 들었다.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태도, 때로는 불손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비판하는 태도 역시 마음에 드는 것이었다. 아니, 한마디로 그녀는 어느 곳이라도 동반할 수 있는 변화무쌍한 인물이었다. 작은 커피점에 가면 평생 맛없는 커피만 마셔본 사람처럼 반갑게 커피를 들며 허기진 사람처럼 말라빠진 샌드위치를 씹어 삼킬 줄 아는가 하면 여기 같은 호텔에서는 보이들로 하여금 감히 농담도 건넬 수 없게끔 행동을 취했다. 바에서의 그녀는 원칙적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 않지만 그 기분을 예측할 수 없는 부류의 여자, 고상한 분위기를 지루해 하면서도 그것을 즐기면서 레몬 껍질이 안 들어갔거나 얼음을 너무 많이 넣었거나 적게 넣은 것으로 또는 제대로 칵테일이 안 된 다이저리 때문에 까다로운 기분이 되는 부류의 여자와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빈에 있는 자기 부인에 대해 그가 막연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의 하나는 지나치게 큰 핸드백을 들고 억지로 참는 듯한 모습으로 분에 맞지 않는 털외투를 걸치고 고개를 똑바로 드는 대신 구부정하니 서툴게 거리를 걸어 다니는 태도였다. 또한 나드야처럼 손에 담배를 들고 못마땅하다는 듯 주변을 살펴보는 눈짓 하나로 저, 대체 제떨이가 어디 있지요? 라는 뜻을 나타내는 태도란 그의 아내에겐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원 맙소사, VAT가 아니에요. 딤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상대방이 얼른 알아듣지 못하면 나드야는 딤플이고 아닌 것에 비상한 사태의 분기점이 달려있기라도 한 것처럼 놀라운 표정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차가 달리는 동안 그녀는 어린애처럼 그를 향해 보챘다. 그리고 8월의 주말 교통 속에 차를 몰아야 하는 장본인이 그가 아닌 그녀 자신인 듯이 100km를 달리고 나면 자동차에서 내려 MOTTA 나 PAVESI를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그녀 편에서만 발이 시렸다. 그러면서도 쇼를 가지러 갈 생각은 떠올리지 않고 다만 맥없이 말하는 것이었다. 저, 당신이, 플리즈, 그래지 카로 고마워요. 정말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태양이 고개를 내밀면 그녀는 한가롭게 각성에 대한 생각을 더듬고 있는 그의 발에 고개를 뉘었다. 그의 발은 마치 그녀를 편안히 해주기 위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몸을 굽혔고 두 사람의 얼굴은 서로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일그러지도록 포개어졌다. 하지만 그는 역시 그녀가 듣기 원하는 말을 했고 바로 그녀가 원하는 키스를 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불안하게 사방을 살피는 그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도 우리를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녀는 되는 대로 그의 발과 다리를 물어뜯었다. 그녀가 그러기를 멈추자 이번엔 그의 편에서 그녀의 손을 움켜잡아 꼼짝할 수 없을 때까지 땅바닥에 대로 눌렀다.
벨바, 베리올리나 야생동물이야. 이것이 당신한테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그가 물었다. 그녀는 그래요. 하고 유쾌하게 응수했다. 그래요? 웰, that's a mild way to put it. 그것 참 부드러운 표현 방법이군요. 마을은 끝내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마지막 날 저녁 그가 말했다. 이 마라테아가 대체 어떤 지형인지 알고 싶은 거려. 이 호텔이야 실상 칼라브리아 지역과는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당장 기뻐서 벌떡 일어나 채비를 했다. 다코르디 찬성이에요. 하긴 언제고 한번 같이 산책을 가자고 그도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껏 그들은 한 발짝도 산책을 나간 적이 없다는가. 투마스 프로미스 윤 프라머네이드 저하고 산책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녀는 호소를 했다. 산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둘러 차를 타고 떠났다. 태양이 구름 속에서 얼굴을 내밀긴 했지만 어느새 이후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양은 벌써 마지막 짙은 광채를 수면 위로 내리솟기 시작했다. 하긴 이렇게 기온은 태양이 다시 찬란히 떠오르는 건 이미 그들이 떠나간 뒤가 아닌가. 위로 올라가면 이 해안지대를 관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린 사실 아무것도 구경한 게 없잖아요. 투테렌즈 컴프트. 아시겠어요? 그녀는 해안을 구경하기보다는 잠시 동안 산책을 하고 싶을 따름이었다. 마 프라머네이드 나의 산책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그들이 점점 높은 곳으로 수없이 커브를 바싹 따라 올라가자 그녀가 말했다. 대체 마을이 어디 있지요? 저는 언덕 뒤쪽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위는 아닐 거예요. 어디로 차를 모시는 거지요? 저 바위 쪽으로는 올라가지 마세요. 그녀는 입을 다물고 두 발로 몸을 버텨 가누고는 살아센 사람들과 그들의 유리한 방어 위치에 관해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아센 사람에 관해 늘어놓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저기 좀 봐요. 저기요. 그녀는 입을 다물고 눈을 가느스름이 모았다. 하늘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점점 구름에 접근하며 꼬불꼬불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첫 번째 난간을 보았다. 이어서 두 번째 난간이 그녀의 눈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간청을 하고 싶었다. 다시 세 번째 난간. 이럴 줄을 예측 못했습니다. 참 기막힌 길이로군요. 그러더니 점점 높은 곳을 겨누는 흔들다리가 연이어 나타났다. 그녀는 무릎을 내려다보았다. 그 위에 담뱃갑과 라이터. 두 손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담뱃불을 붙일 수도 그에게 청할 수도 없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그의 손에 매달린 존재였다. 숨을 쉬기조차 힘이 들었다. 그녀의 내부에 무엇인가가 정체되기 시작했다. 실어증의 초기 증상이 아닐까? 아니면 치명적인 질병이 덮치는 증세일지도. 그러나 자동차는 푸르고 흰 도로 표지판 피 앞에 정지했다. 어쩌면 이 차야말로 이곳 암담한 돌밭 위에 멈춘 처음이자 마지막 자동차일는지 모를 일이었다. 세스트 푸, 세스트 컴플트먼트 푸 미칠 노릇이군. 완전히 미칠 노릇이에요. 그녀는 차에서 내려 시선에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그의 스웨터를 덮쳐 입고 털 속에 몸을 웅크렸다. 그토록 추웠다. 그들은 황량하고 초라한 몇 채의 집과 수도원을 지나쳤다. 수도원 앞에서 신부 한 사람과 까만 제복의 노파 셋이 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녀는 답례를 하지 않았다. 그는 메마른 풀숲이 뒤덮인 들길로 그녀를 안내했다. 낭떠러지에 면한 바위 꼭대기로 가파르게 이어지는 앞쪽으로 난 길이었다. 샌들을 신은 그녀는 연방 미끄러지며 걸음을 가누려고 애를 썼다.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길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기다란 돌의 위상을 입고 팔을 벌리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의 형상이었다. 지금 그들은 그 형상의 등 쪽으로 다가가는 중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않고 다시 한번 이 엄청난 석상을 바라보았다. 호텔의 그림이 없어에서 본 마라테아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짓고는 그의 팔을 뿌리쳤다. 그러니까 그건 당신은 그냥 계속해서 가세요 라는 의미였다. 그녀는 뭐라고 하는 그의 말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있다가 되돌아섰다. 또다시 미끄러진 그녀는 길가 바위덩이에 펄썩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그건 이젠 한 발짝도 더 못 가겠어요 라는 뜻이었다. 그는 여전히 영문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거기 주저앉아 어느 관목에서 입새를 잡아뜯었다. 멘테, 멘타, 멘타치아 박타. 그녀는 더없이 나직한 어조로 가까스로 못박아 말했다. 어지러워요. 그녀는 더없이 나직한 어조로 가까스로 못박아 말했다. 그냥 가세요. 저는 안 되겠어요. 기운이 없어요. 어지러워요. 그녀는 머리를 가리켰다.
그러더니 마치 무슨 신통한 약재라도 찾아낸 듯 입새를 문질러 냄새를 맡았다. 에이드 모이, 에이드 모이, 오제 메어스 오제 미 제트엔 바스. 제 메어스, 제 낸퓨 플러스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아래로 몸을 던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가 멀어져 가자 그녀는 등 뒤 옆쪽으로 여전히 이 미칠 듯한 형상을 누구인가 바위 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를 느끼고 있었다. 이것을 허용해 놓은 광인들. 그것도 조금만 세게 디디거나 조금만 지나치게 움직여도 그런 찰나 바다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이 초라한 마을에다가 그것을 허용해 놓은 광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꼼짝도 안 했다. 그래야만 그들 두 사람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마을과 사라센의 후예들과 온갖 로고스러운 시대의 벅찬 역사를 송두리째 않고 바위가 추락하는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았다. 나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추락하지 않으리라. 그녀는 울고 싶었다. 그런데도 울 수 없었다. 대체 언제부터 울 수 없어졌는가? 대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온갖 언어와 지역을 헤매고 다녔다 해서 울음을 잊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울음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이상 다시 한번 일어서야겠다. 다시 한번 이 길을 걸어 내려가는 용기를 가다듬어야겠다. 차에 올라타서 같이 떠나자 그 다음 일은 나도 알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소멸인 것이다. 그녀는 바위에 미끄러져 두 팔을 뻗고 땅바닥에 누웠다. 이 위협적인 바위 위에 십자를 그리며 누워 있었다. 그녀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생각. 이 얼마나 그로테스크한 횡포이냐? 사명의 작업이라는 것, 일찍이 언젠가 정해진 교구의 결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소멸인 것이다. 그가 되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벌써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똑바로 몸을 가누며 뒤도 안 돌아보고 그와 나란히 되돌아 걸었다. 검은 옷차림의 검은 인물들이 있었던 수도원을 지나 주차장 있는 곳까지 내려갔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장관이었다. 그는 상당히 만족스런 기분이었다. 태양이 보랏빛 햇살을 쏟으며 흘러내려 바다에 빨려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온 해안 일대의 풍경을 보았거든요. 차에 발동을 걸고 커브를 틀며 마침 그 생각이 떠올라 그는 지나가는 말투로 말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흉측한 석상을 여기다 세워놨지요? 그걸 보셨습니까? 차가 다리는 동안 그녀는 얼른 눈을 감고 다시 힘들여 몸을 가누었다. 그런데도 다리들이며 낭떠러지 커브들이 느껴졌다. 그것은 도저히 바닥이 느껴지지 않는 심연이었다. 한결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야 그녀는 고른 숨결을 찾기 시작했다. 산에 오른 것보다도 더 높은 느낌이었어요. 여긴 상당한 고지대로군요. 아니, 바보 같은 아가씨. 여진 해발 600m밖에 안 돼요. 기껏해야 700m나 될까? 그러자 그녀가 대꾸했다. 아니, 아니에요. 지금은 보잉 제트기를 타고 착륙할 때보다도 더 기분 나쁜 거려. 우린 곧 착륙하게 되나요? 바 안에 들어서자 그녀는 마치 응급주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처럼 뭐든지 가져오라고 했다. 다른 때처럼 이것저것 생각해보지도 않고 우선 당장 효력을 바랄 아무거라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컵을 하나 봤더니 단숨에 들이켰다. 아무 맛도 없었다. 알코올 기운에 화끈 달아올랐다. 그러자 산만함이 그와 세계와 그녀 사이에 막힌 담을 풀어헤쳐 버렸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며 첫 번째 저녁 담배에 불을 붙였다. 방 안에 들어서서 그의 품에 안기자 그녀는 다시금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원치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의 손 안에서 질식하거나 소멸되어 버릴는지 모른다는 걱정이 머리를 들었다. 그러자 그녀는 차라리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되었다. 그의 품 안에서 질식되어 소멸해 버리는 것이. 그리하여 그녀 안에 모든 치유불능의 요소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성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않고 몸을 맡겼다. 그리고 무감각하게 누워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누워 금방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짐은 벌써 꾸려져 있었다. 목욕실에서 면도기가 윙윙대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다. 그가 나가버린 한참 뒤에야 그녀도 뒤따라 바다로 가는 오솔길을 달려 내려갔다. 아무래도 그의 모습은 안 보였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사다리 앞에 불쑥 떠오르더니 그녀 앞에 커다란 불가사리 한 마리를 내밀었다. 지금껏 살아있는 불가사리를 구경한 적도 하물며 잡아본 적도 없는 그녀는 기쁨과 서글픔이 얽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것의 별 모양을 감탄하며 기념물로 들고 갈까 하다가는 문득 다시 물속에 던져 넣어 생명을 되돌려 주었다. 바다는 지난 며칠보다 한결 사나웠다. 하지만 실로 그녀는 지금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또한 그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다 해도 이미 조금도 조바심이 잃지 않았다. 그녀는 건너편 바위 쪽을 가리키는 몸짓을 했다. 그리고는 사이사이로 물결이 사납게 부딪는 초록과 검정의 대리석 무늬가 밝게 진 바위덩이들을 향했다. 그리고는 우르릉쾅거리는 파도소리의 한복판에서 겁에 질려 사뭇 울상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며 가파르고 삐죽삐죽한 바위덩이를 엉금엉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들은 둘 다 동시에 시계를 보았다. 아직 두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식곤증에 잠겨 아래층 테라스의 등받이 의자에 말없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처음에 그들은 이 며칠이 지나면 많은 얘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리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역시 다른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 생각의 자락 속에 수많은 얼굴들, 육체들, 만신창이가 되고 살해당한 기억들, 이미 말해졌거나 말해지지 않은 사연들을 담고 있는 게 아닐까? 곰곰 생각했다. 그리고 불현듯 하리를 떠올리며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 인물은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데 상상이 미치는 순간 뜨거운 갈망의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미스터 프랑켈이 그녀한테 시선을 돌렸다. 그녀 역시 꿰뚫어 보듯이 그를 마주 보았다. 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세요? 바로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꼭 말씀해 주셔야 해요. 아, 별것 아닙니다. 그는 머뭇거렸다. 세르니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는 못 봤거든요. 아무래도 그놈을 잊어버릴 수 없는 거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물고기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오로지 그것만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목덜미를 쏘아 맞추고 싶었는데 말이지요. 그녀는 벼랑간 두통이 덮쳐옴을 느끼며 목 언저리를 잡고 말했다. 여기에요. 여기에 통증이 느껴져요. 마지막 한 시간 동안 그녀는 세 번 몸을 일으켰다. 한 번은 욕장 관리인에게,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 마지막으로 탈의실에 가 주저앉아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런 자기의 행동이 서서히 눈에 띄게 되는 것 같아 다시 되돌아와 그의 앞에 주저앉아 그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출발할 때까지 저를 혼자만 내버려 두셔도 상관없으시겠지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다. 그냥 좀 힘이 들어요. 용서하세요. 우리 물건은 당신이 들고 올라가 주세요. 네. 그녀는 다시 한번 바위 기슭으로 갔다. 그리고 이번엔 조심조심 기어오르기를 집어치고 힘에 닿는 대로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펄쩍펄쩍 뛰었다. 다시금 거의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그래도 눈물은 흘리지 않으리라. 그녀는 점점 앞뒤 가리지 않고 담대해졌다. 자, 어서. 그리고는 멀리 뚝 떨어진 검은 바위를 향해 건너뛰었다. 그녀는 얼이 빠진 듯 매달려 스스로를 향해 뉘었다. 이것은 의무이다. 나는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야만 한다. 그리고는 강요당한 듯 시계를 쳐다본 뒤 늦을세라 뒤돌아섰다. 그녀는 다시 고쳐 말했다. 아니, 내가 뭐라고 하고 있담. 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이것은 의무가 아니다. 나는 살아야만 하는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아니다. 나는 살도록 허용받고 있다. 진정 나는 살아도 좋은 것이며 마침내는 그것을 터득해야만 한다. 매 순간 순간마다 바로 이 지점에서도 그리고는 튀어오르듯 날개가 돋친 듯 내닫기 시작했다. 살기를 허용받고 있다는 깨달음을 안고 한 발짝 뛸 때마다 전에 없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살아도 좋다. 바로 그것이다. 나는 살도록 허용받고 있는 것이다. 탈의실 안에는 그녀의 블루진과 블라우스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날색의 옷을 갈아입고 호텔로 올라가는 길로 내달았다. 조금도 숨이 차지 않았다. 사뭇 몸의 비중이 증발된 느낌이었다. 이제 나는 사방을 둘러보고 있다. 이것은 엄연한 바다이다. 실은 전체의 바다, 전 해안, 전체의 많이 아니지만. 그녀는 우뚝 멈춰서 몸을 굽혔다. 길가에 무엇인가 떨어져 있었다. 그가 흘리고 갔음에 틀림없는 스웨터였다. 그녀는 스웨터를 집어들고 말할 수 없이 벅찬 가슴으로 스웨터에 얼굴을 묻고 키스를 했다. 그리고 달아오르는 얼굴로 다시 앞을 내다보았다. 이것이 바다이다. 얼마나 기적 같은 전경인가? 그리고 이제 나는 용기를 내어내든 뒤 높은 환상의 언덕들을 올려다볼 엄두를 내고 있다. 가파르기 이를 데 없이 돌출한 마라테아의 바위까지도
조그맣게 보일락 말락 두 팔을 벌린 형상,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아니라 비상이냐 추락이냐의 판가름을 안고 장엄하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상이. 호텔 로비에서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아직은 그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서둘러 방으로 올라갔다. 트렁크는 벌써 사라졌지만 새 손님을 위한 침대는 아직 정돈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긴 머리에 빗질을 하며 소금기 묻은 거칠거칠한 머리털의 볼륨을 살렸다. 그러고 나서 옷장이며 서랍을 모조리 열어 젖히고 빈 담뱃갑이며 종이 나부랭이, 크리넥스를 휴지통에 던져 넣고 침대 밑을 살폈다. 방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의 침대 옆전기 스탠드 및 서랍에서 책이 한 권 눈에 띄었다. 그녀는 그것을 핸드백에 집어넣다가 얼른 다시 꺼냈다. 그것은 그의 소유품일 수 없는 물건이었다. 아이언 반젤로. 이런 호텔에 비치된 성경책일 뿐이었다. 그녀는 개키지도 않는 침대 위에 주저앉아 곧잘 미신적으로 자신의 사전류를 펼쳐서 단어 하나를 찾아내어 하루의 좌우명을 사전한테 신탁처럼 물어보던 버릇대로 이번엔 성경책을 펼쳤다. 이것은 그녀에게 한낱 사전일 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왼손 위를 찍고 다시 눈을 떴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이언 미라콜로, 컴샘플에, 이일 아이설타토 델라 페데 이듀나 페데 오다스. 그녀는 책을 제자리에 놓고 문장을 입으로 내며 말을 바꾸어 보려고 시도했다. 기적. 기적은 항상 아니, 기적은 신앙의 결과이며 또한 아니, 신앙과 담대한, 아니, 담대한 것보다 더한 것, 그것보다 더한 것.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나는 역시 별 수 없이 서투르다.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없다. 여전히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며 그것의 활용법까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역시 나는 이 문장을 다른 언어로는 옮겨놓을 수가 없다. 이 문장의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 나는 알 길이 없다. 나는 역시 모든 것을 해낼 수 없는 것이다. 바 앞에서 그녀는 멈춰섰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가 오는 것을 못 보고 그녀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마침 다른 손님들과 바의 소년과 어울려 구석에 놓인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중이었다. 자전거들이 처음엔 몇 대의 자전거가 화면 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단 한 대의 자전거 핸들에 바싹 몸을 굽힌 주자가 비치더니 이어서 인파가 늘어선 도로변이 나타났다. 아나운서가 극도로 흥분해서 떠들고 있었다. 그는 발음을 잘못하고 정정을 하고 다시금 단어를 헛짚었다. 이제 3km가 남아있다는 얘기인 모양이었다. 아나운서는 마치 자기 자신이 페달을 밟고 있는 것처럼 이젠 더 이상 견디어낼 수 없다는 듯이 심장이 끊어지기라도 할 듯 점점 속도를 더해 떠들어댔다. 이제 그의 혀에서 땀이 흘렀다. 그녀는 이것이 대체 얼마나 걸릴까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앞으로 2km. 그리고 최면에 걸린 듯 텔레비전의 시선을 받고 있는 바의 소년한테 상냥하게 물었다. 치 빈스? 누가 우승하는 거지요? 소년은 대답이 없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1km. 아나운서는 숨을 헐떡이며 그르릉 소리를 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구절을 끝맺지도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주자는 결승 테이프를 통과했다. 바로 이 순간 텔레비전이 아우성으로 굉굉 울렸다. 길가에 수많은 인파가 고함을 치기 시작했고 이 혼란스런 비명은 이윽고 명료한 스타가토의 외침으로 뒤바뀌어 갔다. 아도르니, 아도르니. 그녀는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를 느끼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 스타카토의 외침을 통해 그녀가 지나쳐온 모든 도시, 모든 나라의 스타카토 외침이 울려오고 있었다. 스타카토에 담긴 증오가 스타카토에 담긴 환성이. 아도르니, 아도르니. 그가 몸을 돌리고 그녀가 이 방 안에 와 있은 지 한참 되었으리라는 짐작에 열없어 하며 쳐다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자기 팔에 걸린 그의 스웨터를 가리켰다. 바의 소년이 정신이 깨어나 멍청이 그녀를 보고 더듬거렸다. 커맨디, 시그노라, 코사 데지데라, 무슨 일이십니까, 부인, 뭘 원하시나요? 니엔테, 그래지, 니엔테 아니 고마워요,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하지만 어느새 그의 팔을 잡고 걸음을 옮기다가 그녀는 몸을 돌렸다.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도르니가 우승하는 것을 목격한 소년을 향해 외쳤다. 오구리, 행운을 빌어요. FF 개 짖는 소리. 그동안의 젊은 요르단 부인이 있었고
지금 또다시 새 젊은 요르단 부인이 생긴 덕분에 벌써 30년째 요르단 할머니라고 불리는 요르단 노파는 히징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거처는 헐어빠진 별장, 작은 부엌과 반욕조만 있는 목욕탕이 딸린 단칸방 집이었다. 그녀의 유명한 아들 레오 교수로부터 그녀는 다달이 1000실링을 받고 있었다. 지나간 20년 동안 화폐가치가 떨어져 버려서 고정된 이 금액으로는 일주일에 두 번씩 그녀를 들여다보고 아주 참을 수 없는 것만 치워주고 가는 아그네스 부인한테 지불하는 것조차 힘에 겨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 꾸려나가며 그 중에서 뜯어서 교수인 아들과 그의 첫 번째 결혼해서 난손자를 위해 생일 선물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련하느라 알뜰히 저축을 했다. 이 손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첫 번째 젊은 아내로부터 어김없이 보내져 와 선물을 받아가곤 했다. 레오는 그런데 신경을 돌리기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게다가 유명해지고 난 뒤 지방에서의 명성이 국제적인 명성으로 확대되고 난 뒤 더욱더 할 일이 많아졌다. 새로 들어온 젊은 요르단 부인이 이 요르단 노파를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부터 변화가 생겼다. 정말 착하고 다감한 젊은 여자라고 노부인도 곧 인정하게 되었고 그녀는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프란치스카, 이러지 말아요. 젊은 사람이 씀씀이가 오죽 많겠어. 아무튼 레오는 정말 너무 좋은 아들이야. 프란치스카는 올 때마다 무엇이든 들고 왔다. 맛있는 음식과 쉐리주, 과자 종류 같은 것을. 그녀는 이 노파가 술을 한 모금씩 마시기를 즐긴다는 것뿐 아니라 대접할 것을 마련해 두는 일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것은 혹시 레오가 들를 수 없었고, 그런 때 그가 어머니 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어머니가 하루 종일 어떻게 돈을 쪼개어 써서 선물 몫으로 돈을 남기는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집은 무섭게 청결했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노파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노파의 체취가 배어 풍기고 있었다. 이 냄새야말로 레오 요르단으로 하여금 자신이 항상 시간이 없고 85이나 된 어머니랑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핑계를 둘째로 제쳐놓고 얼른 도망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그는 기혼녀랑 관계를 갖고 있을 때에야 종종 유쾌한 기분이었다. 프란치스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럴 때면 요르단 노파는 잠을 못 이루고 복잡하고 야릇한 투로 암시에 말을 던지게 마련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생활을 걱정하며 레오 요르단이 관계한 부인의 남편들이 위험하게 질투심을 부려 처절하게 나서리라고 조바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프란치스카와 재혼을 하고 나자 비로소 노파도 마음을 놓았다. 질투에 눈이 벌건 남편도 배후에 가지고 있지 않은 젊고 발랄한 여자, 고아인 데다 학자 집안의 출신은 아니지만 학자인 오빠를 가지고 있는 프란치스카랑 말이다. 학자 집안과 학자들은 비록 노파 지신 그 안에 몸담아 본 적 없이 오로지 얘기로 들어 알 뿐이었지만 요르단 노파한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아무튼 그의 아들은 마땅히 학자 집안과 결혼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것이 두 여자 사이에 가능한 단 한 가지 풍부한 중심 테마였기 때문에 노파와 프란치스카는 레오에 관해서 화제를 삼았다. 그러면 프란치스카는 여러 차례 사진첩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유모차를 타고 있는 레오, 모래사장에 묻힌 레오, 나이별로 찍힌 수 없는 레오, 방랑길의 레오, 우표를 붙이는 레오 등등 군대 시절에 이르기까지. 노파를 통해 안 레오는 그녀가 결혼한 레오와는 전혀 별개의 인물이었다. 두 여자가 쉐리주를 마시게 되면 노파가 입을 떼었다. 그 애는 아주 복잡한 어린애였어. 참 유별난 녀석이었지. 애당초 그 애가 뭐가 될지는 싹수부터 미리 훤히 내다보였다오. 프란치스카는 레오가 얼마나 효자이며 생각해낼 수 있는 한 용이 주도하게 어머니를 보살펴 준다고 기쁨에 차서 강조하는 노파의 말을 한동안 듣고는 뭔가 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당혹과 함께 발견해내었다. 노파는 아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노파가 흔히 성급하게 지나가는 말투로 덧붙이는 이런 말로 시작되는 것이었다. 하긴 노파는 남편에게 맹목적으로 감탄하는 프란치스카가 도저히 꿰뚫을 수 없으리라고 자신이 꽤 재치 있게 술책을 쓴다고 여겼겠지만 그렇지만 레오한텐 아무 말 말아요. 그 애가 얼마나 신중한 인물인지는 알지 않오. 공연이 어수선하게 걱정할지도 몰라. 내 무릎에 탈이 났다고는 아예 입을 다물어줘요. 이건 정말 대수로운 게 아니야. 그런 데다 대고 이 애가 공연이 어수선한 걱정을 할 거야.
프란치스카는 실로 레오가 도대체 어수선하게 흥분하는 일이 없다는 것, 최소한 어머니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는 것, 그래서 그녀가 자초지종을 얘기해도 건성으로 듣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 최초의 자각을 꿀꺽 삼켜버렸다. 무릎에 관한 얘기는 유감스럽게도 이미 그에게 말해버렸지만 노파한테는 아무 말 안겠노라고 맹세를 했다. 이 일에 관한 한 어차피 레오는 불쾌한 반응을 보여주었고 이어서 그녀를 달래는 투로 이런 하찮은 일로 자기가 몸소 히찡으로 달려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변명을 했던 것이다.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 그는 급히 몇 가지 약재를 주어 섬겼다. 이것과 이것을 사고 가능한 한 활동을 덜 하시라고 말야. 프란치스카는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약재들을 사가지고 히찡에 와선 누구라고 이름도 대지 않고 남편의 조수한테 몰래 상담을 했더니 이런 처방을 주더라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간호할 사람조차 없이 이노파를 어떻게 병상에 놔둬야 할지 그녀로선 난감했다. 게다가 이 일 때문에 레오한테 뭘 물어볼 용기는 이미 잃어버렸다. 실상 간호원은 돈이 많이 들 것 아닌가. 이렇게 그녀는 두 개의 전선 틈바구니에 끼어든 셈이다. 한편에서 요르단 노파는 그것에 관해 아예 알려고 하질 않았고 다른 한편에선 레오 요르단이 물론 전혀 다른 근거에서였지만 아예 귀를 기울이려 들지를 않았다. 무릎에 염증이 계속되는 시기 동안 그녀는 몇 번인가 남편한테 거짓말을 하고 미장원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는 서둘러 히찡으로 가서 좁은 집안 청소를 했고 온갖 가능한 물건을 들고 갔다. 그녀는 라디오를 한 대 샀다. 그 뒤에 물론 레오한테 지출이 탄로날까봐 상당히 불안해졌다. 그래서 얼른 가계부를 온통 변경시켜 다시 기록해 넣고는 적은 통장에 있는 그녀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돈에 손을 대었다. 그것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하긴 그런 경우가 없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혹시 닥칠지 모르는 작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넣어두기로 작정된 비상금이었다. 그녀의 전 가족이 죽어버린 뒤 남캐른턴에 남겨진 것이라고는 서서히 더럽혀져 간 그녀의 처녀 몸뚱이 외에 얼마 안 되는 재산이 있었고 그것을 오빠와 분배해둔 것이 이 비상금이었다. 그 뒤 그녀는 옆골목에 있는 어느 기업 의사를 불러 얼마 동안 노파를 치료하도록 조처하고는 역시 비상금에서 지불을 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의사한테 그녀 자신과 노파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레오의 명성에 손상을 가져올지 모르고 레오의 명성이야말로 프란치스카의 이해에도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파의 생각은 훨씬 맹목적으로 자기를 망각한 지점에 머물러 있었다. 하다못해 자신이 낳은 유명한 아들한테 무릎 한번 봐달라고 요구할 줄도 모르는 것이었다. 이전에도 지팡이를 쓰긴 했지만 무릎 사건 이후로는 진짜 지팡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프란치스카는 노파를 동반해 이따금 시내로 나갔다. 노파를 동반하고 물건을 사기란 상당히 힘이 드는 일이었다. 한 번은 노파가 빚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그 시절의 빚은 이미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노파가 설사 아무리 예의 바르게 체면을 차리고 상점 안에 서 있을지라도 결국은 의심스럽다는 투로 가격을 살피면서 끝내 참지 못하고 이건 도둑놈의 가격이니 어디 딴 데로 가보는 게 좋겠다고 커다랗게 귀엣말을 하는 통에 어린 여점원의 분노를 돋구고 마는 것이었다. 빚을 사는 문제가 노파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 없는 여점원은 다른 가격으로는 어딜 가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프란치스카는 당황해서 어머니랑 타협을 하고 마음엔 들지만 노파한테 엄청난 거에게 상당하는 빚을 집어들고 얼른 계산을 하고는 말했다. 이건 우리가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미리 드리는 거예요. 물건값이 지금은 어딜 가도 무섭게 비싸졌는걸요. 노파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참담한 패배를 느꼈다. 아무튼 여전 같으면 이 실링밖에 안 할 빚이 60실링 하다니 이런 도둑놈의 가격이 존재하다니. 그녀로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도저히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효자를 테마로 하는 이야기가 진력이 나자 프란치스카는 노파 자신한테로 자주 화제를 돌렸다. 그녀가 알고 있는 거라곤 레오의 부친이 아주 일찍 그것도 돌층계에서 경색인지 심장마비로인지 급사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것도 벌써 오랜 옛날의 일임에 틀림없었다. 손꼽아보면 노파는 벌써 반세기째 과부의 신세가 아닌가. 처음 몇 년은 외아들을 기르는 일에 골몰하는 세월이었고 그 뒤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노파의 세월이었다. 노파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관해선 전혀 언급하는 적 없이 오로지 레오와 관련지어서만 화제를 삼았다. 그가 아버지 없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지를
그러면서도 레오한테만 사로잡혀서 프란치스카 역시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다는 사실과는 도저히 결부를 못 시켰다. 어려운 일이란 오로지 자기 아들만 겪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먼 친척뻘 되는 형이 학비를 대주었기 때문에 그는 애당초 그렇게 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 프란치스카가 거의 들은 적 없는 요한네스라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에 관해 그녀가 들은 거라곤 돈독에 빠져 허우적대며 영원히 무의도식하며 사는 인간이라는 둥 온갖 우스꽝스런 걸 끌어모아 노경을 지낸다는 둥 어줍잖게 예술에 정신이 팔려서 중국의 칠기를 수집한다는 둥 결국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있는 기생충이라는 둥 몇 마디 친척에 관해 던지는 혹평의 소리뿐이었다.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라는 것까지 프란치스카는 알고 있었다. 게다가 직업상 동성연애며 그 밖에 재반 현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학술적으로 보는 일에 길들어 있을 레오 같은 사람도 이 친척형에 관해서는 마치 예술품이며 동성연애며 그 밖에 상속받은 돈까지 흡사 자신과 관계라도 되는 듯 죄의식을 드러내며 발언을 해서 프란치스카는 퍽이나 이상스럽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화를 내고 감정을 상하고 하기에는 자기의 남편에게 너무나 감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노파의 얘기를 들었다. 어려운 시절에 관해 화제가 이어지고 레오는 이른바 굉장히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인물이며 요한네스가 더 이상 말로 밝힐 수 없는 숱한 개인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를 상당히 많이 도와주었다는 것이었다. 노파는 주저하는 눈치더니 어차피 한 정신병 의사의 부인과 마주하는 있는 참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말했다. 사실 요한네스라는 사람이 성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건 너도 알 필요가 있어. 프란치스카는 자제를 하고 웃음을 참았다. 그것은 분명 노파가 몇 년 만에 분기에 보인 최대의 용기였다. 아무튼 프란치스카 앞에서 그녀는 점점 기탄 없는 태도를 보이며 요한네스가 당연한 얘기지만 무료로 레오한테서 자주 상담을 받았다고 얘기했다. 그렇지만 요한네스를 보면 아무래도 절망적이야. 어느 환자든 자기 편에서 고칠 의지를 안 가지고 있으면 레오 같은 의사가 골탕 먹게 마련이지 뭐야. 요한네스의 경우엔 예나 지금이나 모든 게 그 모양 그 꼴로 계속되는 걸. 프란치스카는 이 순진한 얘기를 현실 속에다 조심스럽게 옮겨보았다. 그러면서 왜 레오가 자기의 형에 관해 그토록 악의를 가지고 혹평을 하는지 점점 이해할 수가 없어졌다. 그녀 자신 그 당시엔 자세한 이유를 터득하지 못했지만 레오는 아무튼 책임에 관한 한상기하기를 싫어했다. 마찬가지로 자기 어머니랑 그를 거쳐간 과거의 여자들을 상기하기를 싫어했다. 이들은 그에게는 공모된 채권자들을 의미했고 그 자신 스스로나 남들 앞에서 이들을 깎아내림으로써만 이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었다. 사실 그의 첫 번째 아내에 대해 입에 올리는 그의 말투만 해도 그렇다. 그 여자는 파렴치와 모리해와 악마의 덩어리였음에 틀림없었다. 그것이 이혼하는 마당에서야 완전히 명백해졌던 것이었다. 귀족인 그 여자의 부친께서는 변호사를 사들여서 아이를 위해 돈의 일부를 곧 그가 젊은 의사로서 두 번째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었을 때 아내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프란치스카가 듣기엔 끔찍한 거액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여자한테선 곧 레오가 늘 냉소적으로 부르는 대로 이 남자 부인한테선 그 이상 기대할 건덕지도 없었다. 실상 그 여자의 집안에서는 대체 그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리라곤 꿈도 못 꾸고는 그를 보고 벼락부자처럼 취급해왔던 것이다. 이 남자 부인께선 그 뒤로 다시 결혼을 못하고 완전히 칩거하고 있다는 소리를 그는 재미나다는 듯 주석을 붙였다. 자기 말고는 곧 젊고 어리석고 가난했던 그 당시의 자기 같은 위인 말고는 또 어떤 녀석이 이 잘난 체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그가 하는 일에 관해서 그 여자는 전혀 한마디로 깡그리 이해를 못했다. 다만 아들 문제에 관한 한 그 여자도 꽤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셈이었다. 아들을 정기적으로 보내면서 아버지를 존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물론 그것도 자기가 얼마나 품위 있는 여자인가를 세상에 과시해 보이려는 의도일 뿐 다른 이유일 수가 없었다. 한 천재적 의사의 현극의 상승길은 지금의 프란치스카에겐 이미 하나의 종교였다. 그리고 그이야말로 그 끔찍스런 결혼 생활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노고를 치르며 위를 향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느냐 그녀 스스로를 거듭거듭 채찍질했다. 또한 그의 어머니가 야기하는 경제적 도덕적 부담만도 그에겐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다.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자신이 덜어줄 수 있지 않은가.
어쩌면 다른 처지에서라면 자기의 자유로운 시간을 노파랑 보내겠다는 생각이 꿈에도 안 떠올랐겠지만 이 최소한의 부담이 레오를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일종의 시주로 그를 위한 사랑의 증거로 화해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그가 오로지 이를 위해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 레오 역시 그녀한테 너무나 잘해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신경 쓰는 건 지나친 거야. 오다 가다 전화나 걸면 좋게. 몇 년 전부터 노파는 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애용하기보다 무서워했다. 상대방이 하는 소리를 잘못 알아들어 항상 너무 소리를 질러대게 되는 대다 전화 걸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뿐 아니라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렇지만 이 말은 레오한테 하면 안 돼요. 노부인은 프란치스카의 부추김을 받아 두 번째 쉐리 잔을 앞에 놓고 지나간 시절의 얘기를 아주 옛날 소시적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 얘기에서 노파는 결코 학자 집안의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녀의 부친은 저지 오스트리아의 어느 조그만 공장에서 장갑과 양말을 짜는 직공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여덟 남매의 말이었다. 하지만 그 뒤 취직을 하면서부터 그녀에게도 화려했던 시기가 왔다. 곧 어느 그리스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부잣집으로 그 집엔 어린 사내애가 안아 있었다. 내 생전에 본 가장 예쁜 아이였지. 그리고 난 그 애의 가정교사가 되었어. 가정교사라면 꽤 괜찮은 취직자리였어. 결코 천직이 아니었거든. 게다가 이 그리스 가정의 젊은 안주인은 하인들을 수두룩이 거느리고 있었어. 아, 정말. 그때부터 특별히 나는 운이 좋았어. 그때만 해도 그만큼 좋은 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웠다오. 어린애는 키키라는 이름이었다. 어쨌든 그 당시 모두가 키키라고 불렀다. 노파가 점점 열을 올려 키키에 관해 얘기를 시작하고 키키가 한 말이며 그 꼬마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으며 그들이 같이 어울려 어떻게 산책을 갔는가를 시시콜콜 머리에 떠올리자 노파의 눈에는 자신의 아들에 관해 얘기할 때조차 보이지 않던 광채가 번득였다. 키키는 한마디로 조금도 버릇없는 데가 없는 작은 천사였다고 버릇없는 구석은 찾아볼래야 없었다고 그녀는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별이란 너무나 끔찍했음에 틀림없었다. 키키한테는 가정교사 아가씨가 떠난다는 사실을 숨겼고 그녀는 밤새도록 울었다. 몇 해가 지난 뒤 그녀는 그 가정이 어떻게 됐나를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들리는 말로는 여행을 떠났다고 했고 그 뒤엔 그리스로 다시 돌아갔다고도 했다. 이제 노부인은 벌써 예순이 넘었음에 틀림없을 키키가 어떻게 되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그래, 예순이 넘었어. 그녀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 당시 이 그리스 가족들은 첫 번째 장기 여행을 떠났는데 그녀까지 동반할 수가 없어서 그 집을 떠날 도리밖에 없었다. 그때 이별 선물로 젊은 부인한테서 아주 멋진 선물을 받았었다. 노파는 몸을 일으키더니 보석함을 뒤적였다. 그리고 키키의 어머니가 줬다는 브로치를 보여주었다. 진짜 보석이 박힌 거야. 그렇지만 그때 키키가 자기 엄마보다도 나를 더 따른다는 걸 젊은 부인이 알아채고 나서 나를 떠나게 한 게 아닌가 지금까지도 의심이 들곤 해. 이해가 가고도 남는 일이지만 그건 엄청난 타격이었다오. 이 일은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어. 프란치스카는 생각에 잠겨 브로치를 들여다보았다. 하긴 꽤 값진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석에 관해선 문외한이었다. 다만 얼핏 느껴오는 예감은 이 키키라는 아이가 노파한테는 레오보다도 더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실상 노파는 레오의 어린 시절에 관해선 얘기하기를 곧잘 주저했다. 또는 얘기를 꺼냈다가도 흠칫 끊어버리고 성급히 말하는 것이었다. 그저 어린애 노름이었지. 사내애들은 매양 기르기 힘들어요. 그 애가 일부러 그런 적은 없었다오. 그때 그 애는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나는 나대로 공궁에 처해 있었거든. 그렇지만 사실 어린애가 크고 자기 길을 걸어 유명해지면 모든 걸 천갑절로 보상을 받는 거야. 그 애는 원래 나보다는 아버지 쪽을 더 닮았다오. 프란치스카는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돌려주었다. 그러자 노파는 다시금 후닥닥 놀랐다. 부탁이야, 프란치스카. 레오한테는 아무 말 말아줘요. 브로치 얘기 말야. 그 애는 그 얘길 전혀 몰라. 그 애가 화를 낼지도 모르잖아. 그렇지만 나는 이제 내가 병상에라도 눕게 된다면 그런 일로 그 애한테 부담을 안 주게 이 브로치를 팔 수 있지 않을까 계획을 가지고 있어. 프란치스카는 두려운 듯 노부인을 세차게 포옹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이 장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렇다고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건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프란치스카는 이리저리 우회를 해서 차를 몰았다. 그토록 마음이 산란했다. 자기랑 레오가 손님을 초대하고 여행을 하고 숱한 돈을 지출하는 한편에서 아무래도 그 브로치를 팔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대체 레오한테는 뭐라고 말을 할까 줄곧 생각을 짜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경고를 해오는 소리가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울린 최초의 나직한 경종이었다. 비록 변덕스럽고 극성스럽긴 해도 이 노파가 옳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 와서는 아무 말도 않고 다만 유쾌한 어조로 어머니가 아주 편안히 계시더라고만 전했다. 하지만 회의 참석차 런던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녀는 자동차를 세내어 주고 개인을 상대로 택시를 대절해 주는 어느 차고와 몰래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불입했다. 어머니께서 혼자서는 멀리 외출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제부턴 언제라도 택시를 부르세요. 공짜나 다름없이 싼 거예요. 그런 단지 오랜 단골 환자가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에 관해서 특히 레오한텐 말씀하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그이는 어머니한테서 감사의 말을 듣는다든가 그런 걸 좋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든 필요하시면 시내로 타고 나가셔서 자동차를 대기시키면 돼요. 그리고 피나이더 씨한테 그 젊은이한테 차를 몰도록 맡기세요. 그 사람은 사실 자기 아버지가 레오의 환자라는 걸 몰라요? 그건 의사의 비밀엄수 의무에 속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지금 그 사람한테서 오는 길이에요. 약속하세요. 레오를 위해서요. 자동차를 타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해요. 처음 얼마 동안 노파는 이 자동차를 별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프란치스카는 영국에서 돌아오자 화를 내고 나무랐다. 다리가 온전치 못한 몸으로 노파는 물론 모든 쇼핑을 걸어서 했고 히징엔 거의 물건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한 번은 전차를 타고 시내까지 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프란치스카는 고집센 어린애를 야단치듯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열을 내어 말했다. 키키에 관한 화제의 시기, 1차 대전 전, 결혼 이전의 빈에서의 젊은 가정교사 생활에 관한 화제의 시기도 지나갔다. 그리고 종종 프란치스카만이 얘기를 했다. 특히 레오와의 여행에서 되돌아오면 레오가 회의에서 얼마나 훌륭한 강의를 했으며 그가 지금 그것의 특별 책자를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노파는 가까스로 안간힘을 쓰면서 제목을 읽었다. 과거의 강제수용소 포로 및 망명자들의 경우에서 본 편집 및 우울증 발생의 외인 및 내인의 위미 프란치스카는 단언했다. 이건 그이가 지금 하고 있는 훨씬 방대한 작업의 초고일 뿐이에요. 저도 지금부터 이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건 아마 이 분야에선 최초의 가장 중요한 저술이 될 거예요. 막중하게 중요한 거예요. 노파는 이상스럽게 말이 없었다. 그녀는 이 논문의 혁혁한 실적을 이해 못하는 게 분명했다. 어쩌면 자신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뭔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지도 몰랐다. 그러더니 놀라운 발언을 했다. 그 애가 여기 빈에서 이 일로 너무 많은 적을 만들지 않기나 한다면 그리고 또 문제가 있지. 프란치스카는 열을 올렸다. 설사 그렇다 해도 그대로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일종의 도전이 될 테니까요. 게다가 레오는 아무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사실 그이한테 있어서 이 일은 학문상의 중요성을 훨씬 넘어선 둘도 없는 주요 과제이니까요. 암, 그렇겠지. 노파는 얼른 말을 받았다. 그 애도 자기를 방어할 줄은 알아. 그리고 유명해지면 애당초 적이 생기게 마련이지. 난 다만 요한네스를 염두에 둔 거야. 하긴 벌써 캐캐묵은 얘기지만 저 요한네스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1년 반 동안 강제수용소에 있었다는 걸 알오. 프란치스카는 적이 놀랐다. 그건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결부되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노파는 더 이상 말을 계속 안으려는 눈치더니 잠시 후 덧붙였다. 레오를 위해선 그 당시 그런 친척을 가졌다는 게 어떤 의미론 위험이었거든. 그런 친척 말려 이해하겠지. 네, 물론이지요. 프란치스카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꽤나 착잡한 심정이 되어버렸다. 어쩜 이 노파는 이토록 번거로운 방식으로 얘기를 던지고 입을 다물고 하는지. 프란치스카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으면서도 레오의 가문에 누구인가 그토록 엄청난 일을 치러냈다는 것 또한 레오가 빈틈없이 겸손한 태도로 그런 내용이며 당시 젊은 의사로서 그가 얼마만큼 위험에 처했던가를 이런 방구도 비치지 않은 점에 대해 문득 차오르는 긍지를 느꼈다. 이날 오후 노파는 더 이상 화제를 이으려 하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불쑥 말했다. 저 소리가 안 들려. 무슨 소리요? 개 짖는 소리 말이야. 노파가 말했다.
전에 희징에 이렇게 많은 개들이 있은 적이 없어. 또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 밤에도 짖어대. 옆집 쉔탈 부인은 지금 푸들을 한 마리 데리고 있어. 그놈은 그래도 별로 안 짖지. 아주 귀여운 놈이야. 거의 매일 장보러 갈 때 부인을 만나요. 우린 그저 인사만 하는 정도야. 그 부인 남편은 합자가 아니지. 프란치스카는 서둘러 집으로 가느라 시내로 달렸다. 그리고 이번엔 레오한테 그의 어머니가 벼랑간 개에 관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무슨 미심쩍은 증세는 아닌지 물어볼 참이었다. 그건 연령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었다. 또한 그녀의 눈에 띈 사건으로는 노파가 언제인가 아그네스 부인이 가버리고 난 뒤 식탁 위에 놔두었던 10실링이 없어졌다고 흥분하던 장면이었다. 없어진 10실링, 그것도 분명히 노파 자신의 공상 속에서 분실되었을 10실링으로 인한 흥분은 아무튼 어떤 증세의 전조라 볼 수 있었다. 사실 가정부로 보면 그것을 들고 갔을 리가 만무했다. 그녀는 꽤 점잖은 계층의 사람들 간에 아주 착실한 부인으로 알려져 있고, 도대체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동정에서 우러난 호의로 이곳에 와주는 처지이기 때문이었다. 또 요르단 노파의 한심한 선물, 다 달아빠진 장갑이나 그 밖에 쓸모없는 물건이 아그네스 부인을 오게 하는 동기일 수는 없었다. 노파나 그 아들한테서는 아예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그 부인 자신 일찍이 터득하고 있는 참이었다. 그런데 그 부인 편에선 처지를 개선하려고 애쓰는 프란치스카의 열성스런 뜻을 알 턱이 없었다. 그래서 프란치스카는 마치 어린애를 달래듯 노파를 설득했다. 노파의 온고집과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귀중한 도움손을 잃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올 때마다 노파가 창가에 앉아있는 일이 잦아진다는 걸 알아채었다. 그리고 프란치스카가 왔는데도 시리즈를 마시거나 과자를 집어먹을 때 동석하는 일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개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노파의 난청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다. 프란치스카는 어째야 할지 난감했다. 무슨 일인가 있었음에 틀림없는데, 노파 자신이 그에게서 일체의 거리를 취하고 있는 한, 레오 역시 언젠가는 어머니에 대해 골몰하는 일에서 손을 떼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마침 그때부터 레오와 그녀 사이가 무엇인가 미묘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레오가 그의 앞에선 두려움을 느낄 만큼 자신을 위축시켜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겨우 한 번, 옛날의 용기가 불쑥 되살아나 까닭무를 두려움을 극복하고 저녁 식탁에서 제안을 했다. 대체 어째서 어머니를 우리 집에 안 모시지요? 우리 집은 충분히 넓은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로지도 항상 어머니 곁에서 지낼 수 있고, 당신은 조금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그뿐 아니라 어머니는 조용하시고 별로 필요로 하는 것도 없잖아요. 당신을 방해하실 리도 없고 더구나 저한텐 방해될 게 없고요. 이건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은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날 저녁 레오는 기분이 좋은 상태로 무엇인가 몰래 즐거워하는 기색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뭘 가지고 즐거워하는지 알아낼 순 없었지만 이 기회를 이용했다. 레오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다니 당신은 도대체 상황에 대한 감각이 없군. 이봐, 늙은이들을 살던 데서 옮겨놓으면 안 돼. 그건 다만 그들을 짓눌리게 할 뿐이야. 어머니는 자신의 자유를 필요로 해. 게다가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온 강한 여자야. 내가 아는 만큼 당신은 어머니를 도저히 모를 거야. 여기 계시면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만으로도 질려버려 공포로 질에 돌아가실 걸. 뿐만 아니라 욕설로 가는 일만 해도 우리 중이 누가 욕설을 사용할세라 겁이 나서 몇 시간 동안 조마조마하실 거야. 아니, 프란치스카, 그런 얼굴은 하지 마라. 나도 당신의 발상이 칭찬할 만하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그랬다간 당신의 그 희한한 생각으로 곧장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거야. 내 말을 곧이 들으라고. 이 일에 관한 한내가 훨씬 정통하다고. 그렇지만 걔하고 상관된 문제는? 프란치스카는 더듬어대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실상하지 않을 작정이었기 때문에 내뱉은 말을 당장 주워담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위구심을 올바로 표현할 재간이 없었다. 뭐라고? 그녀의 남편은 얼굴색을 획 달리하며 물었다. 어머니가 또 개를 가지고 싶어 하시나? 모르겠어요라고 프란치스카가 대답했다. 왜 어머니가 당신은 설마 어머니가 개를 한 마리 가지길 원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원, 그게 틀림없어. 난 이 유치한 막간극이 얼른 지나가 버린 게 후련할 뿐인데 말이야. 사실 어머니는 그 나이에 개를 거느릴 수가 없을 거야.
어머니는 자기 한 몸이나 건사해야 해. 그게 나한텐 더 중요한 거야. 개란 것은 너무 번거로운 동물이야. 그렇다는 걸 노쇠한 나이에 어머니는 상상을 못해. 어머니께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라고 프란치스카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저는 어머니가 개를 가지고 싶어 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코냑 한 잔 드실래요? 일을 더 하시겠어요? 제가 타이프를 쳐드릴 게 있나요? 다음번 방문 때 프란치스카는 노파 자신 분명 알고 있을 내용을 잔뜩 경계하고 있는 노파에게서 어떻게 탐지해낼까 실마리를 못 잡고 있었다. 그녀는 빙 돌려 말해 운을 떼어 지나가는 투로 물었다. 저 오늘 시엔탈 부인네 푸드를 봤어요. 정말 예쁜 놈이던데요. 전 푸드를 참 좋아해요. 아니 동물이라면 애당초 다 좋아요. 제가 시골서 자라서 그런가 봐요. 우리한텐 항상 개가 있었거든요. 제 말은 저의 할아버지랑 마을 사람 모두 가요. 물론 고양이도 가지고 있었고요. 어머니도 개나 고양이를 기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젠 책 읽는 일도 힘드시니까요. 그러실 땐 지났어요. 아무튼 저는 개 한 마리가 무척 가지고 싶어요. 다만 시내에선 말해요 정말 힘이 들고 개한테도 못할 짓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히징에서라면 개도 정원을 싸돌아다닐 수 있고 산책도 따라갈 수 있고. 노파는 흥분해서 말했다. 개라고? 아니, 아냐. 나는 개는 안 기르겠어. 프란치스카는 자기가 서투른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치 단순히 앵무새나 카나리아를 기르라고 제의한 것처럼 노파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노파가 이토록 흥분하는 데는 전혀 딴 근거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잠시 후 노파가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누리는 참 예쁜 개였다오. 난 그놈하고 참 잘 지냈지. 그게 어디 생각 좀 해봐야겠어. 그게 5년 전이 일일 거야. 그렇지만 곧 그놈을 남한테 저버렸어. 수용소였는지 그런 놈을 팔아넘기는 대인지에다가 말야. 레오가 개를 싫어해? 아니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 그건 전혀 다른 거였다오. 이 개한텐 나로선 해명할 수 없는 구석이 있었어. 이놈이 레오를 못 견디는 거야. 번번이 레오한테 달려들고 레오가 문께로 가고 있는데도 미친 듯이 짖어댔어. 그리고 사뭇 물어뜯을 기세였어. 그래서 레오가 굉장히 화가 났어. 그거야 당연한 얘기지. 이렇게 사납게 구는 개가 다른 땐 다른 낯선 사람들한텐 도저히 그런 법이 없었다오. 그 뒤에 난 당연히 그놈을 치워버렸지. 아무튼 나도 레오가 누리한테 짖어댐을 당하고 물어뜯기는 걸 내버려 둘 수 없었거든. 어림없지. 그건 너무한 일이었지. 레오가 나를 찾아올 땐 편안히 시간을 보내고 그런 버릇없는 게 따위로 불쾌한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어. 프란치스카는 이젠 자기를 못 견뎌하며 달려드는 개도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레오가 충분히 드물게 온다는 것, 프란치스카가 그 일을 떠맡은 뒤로는 더욱이 드물게 온다는 생각을 했다. 도대체 그가 여기 왔던 게 언제였던가. 언젠가 한번 셋이서 바인가를 지나 헬렌의 계곡까지 드라이브를 하고 그곳 음식점에서 어머니랑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밖에는 프란치스카 혼자만 왔었다. 레오한텐 아무 말 말아요. 누리가 그 애를 상당히 기분 상하게 했거든. 그 애는 아주 상처를 잘 입는 타입이야. 알겠지. 난 지금까지도 그토록 이기적으로 누리를 데리고 있었던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늙은이들이란 그렇게 이기적이라오. 프란치스카, 너는 아직 도저히 이해를 못할 거야. 아직 너무 젊고 착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잔뜩 늙어버리면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머리를 들게 마련이라오. 그렇지만 그런 데다 자신을 맡겨버리면 안 돼요. 레오가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꼴이 되었겠어. 그 애의 아버지는 그렇게 벼랑간 죽어버리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오. 돈도 없었지. 내 남편이란 자는 약간 경솔했어. 아니, 낭비벽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항상 곤란에 시달리고 돈에는 운이 없었어. 그러니까 레오한텐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었다오.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었지. 사실 어린 놈을 위해서였어. 나는 아직 젊었었거든. 그렇지만 대체 지금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내가 양로원에 가게 될까봐 늘 불안했었다오. 그렇지만 그건 레오가 도저히 용납 안 할 거야. 내가 이 집칸이라도 지니지 않았다면 양로원을 가야 했겠지. 그건 한 마리 개 값도 안 되는 노릇일 거야. 프란치스카는 오싹해지는 느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 혼잣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거야. 바로 그거였어. 어머니는 그 일을 위해 개를 버렸어.
우리 인간이란 대체 뭘까? 그녀는 생각했다. 도대체 내 남편이란 어떤 인간인가? 그녀는 생각을 파고들 능력이 없었다. 우리는 얼마나 비열한 존재인가? 그런데도 어머니는 자신을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하시지 않는가? 정작 우리야말로 온통 그런데 말이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른 마이넬빈의 슈퍼마켓 이름 역주에서 사들고 온 자질구레한 물건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못 들은 척 행동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요. 차랑 커피랑 연어 조각, 러시아 샐러드를 사들고 왔네요. 이건 온통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는데요. 오늘은 쇼핑을 하면서 아주 정신이 나갔었어요. 레오가 원고를 하나 끝마치지 않고 여행을 떠나서인가 봐요. 그렇지만 그이가 오늘 저녁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일주일 뒤면 돌아올 거예요. 그 애도 좀 푹 쉬어야 해. 노파가 말했다. 너도 그럴 궁리나 하렴. 너희들은 올해 휴가도 가지 않았잖니. 프란치스카는 생기 있게 말했다. 참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참이에요. 좀 꾀를 쓸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어머니께서 참 좋은 충고를 해주셨어요. 그이는 정말 쉬지 않고 과로를 하거든요. 제가 일단 제동을 걸어야겠어요. 프란치스카가 몰랐던 건 그것이 노파 집의 마지막 방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그만 꾀조차 쓸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다. 다른 사건들이 그것도 태풍같이 세차게 몰아닥쳐서 그녀는 노파며 다른 일체의 일을 망각해버린 것이었다. 노파는 두려운 마음에 아들과의 통화에서도 왜 프란치스카가 안 오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유쾌하고 태평스럽게 들렸다. 게다가 한 번은 아들이 직접 찾아와 20분이나 머물다가 갔다. 과자는 건드리지도 않고 시리즈도 마시지 않고 프란치스카에 대한 얘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다만 자기 자신에 관해서만 잔뜩 떠버렸다. 그것은 노파를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했다. 그가 자기 자신에 관해 얘기하는 건 실로 오랜만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었고 자기도 좀 긴장을 풀어야 되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멕시코라는 말에 노파는 흠칫 놀라며 거기엔 투석기며 혁명, 야만인과 지진이 판치는 곳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노파의 말을 일소에 붙이며 키스를 하고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과연 그림엽서 두어 장 보냈다. 프란치스카로부터의 안부가 빠져있는 미심쩍은 엽서였다. 한편 캐런턴으로부터 프란치스카한테서 전화가 한 번 왔다. 원, 젊은이들이 어쩌자고 이렇게 돈을 부리고 다닌담. 실상 프란치스카는 그냥 안부만 물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그들은 레오에 관해 말했고 노파는 엉뚱한 대목에서 거듭 소리를 질렀다. 그렇지만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니, 얘야. 하지만 프란치스카가 말을 받았다. 네, 제가 그 일을 성공시켰어요. 그이는 이제 마침내 충분한 휴식을 취할 거예요. 저는 오빠한테 올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레오를 동반할 수 없었어요. 캐른텐에서의 집안 일이에요. 집 때문에요. 그 뒤 노파는 또 한 번 몇 줄 프란지스카의 편지가 담긴 이상스런 봉투를 받았다. 인사말 외에는 그녀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한 장 보내드리고 싶다는 내용뿐이었다. 사진엔 레오가 찍혀 있었다. 짐작컨대 잼버링빈 남단에 있는 알프스 산의 줄기, 역주의 설경 속에 어느 큰 호텔 앞에서 웃는 모습이었다. 노파는 레오한텐 아무 말 않기로 작정했다. 어차피 그는 묻지도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보물함 속 브로치 밑에 감추었다. 이제 노파는 책 같은 건 도저히 읽을 수 없고 라디오는 지루했다. 다만 신문만은 요구해서 아그네스 부인이 가져왔다. 몇 시간씩 걸리면서 그녀는 신문에서 부고란을 읽었다.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 죽는 경우 그것은 항상 그녀 마음에 어떤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하더러 교수도 죽었다. 기껏해야 70살이 되었을 텐데. 쉔탈 부인의 어머니도 암으로 죽었다. 아직 75 미만이었다. 노파는 우유 가게에서 뻣뻣하게 조의를 표하고 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다. 흔히 늙은이들이 그렇듯 노파는 잠이 적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자주 깨었다. 또 가정부가 올 때마다 흠칫 놀랐다. 프란치스카가 오지 않는 이후로는 누구든 오는 게 성가시게 느껴졌다. 그리고 노파 스스로도 자신이 변해 간다는 걸 자각하고 있었다. 이제는 이러다가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지지나 않을까, 또는 시내에서 뭘 사고 싶은데 몸을 가누지 못하면 어쩌나, 진심으로 조바심이 났다.
그래서 꼬박꼬박 젊은 피나이더 씨를 불러 안내를 받아 다녔다. 이렇게 그녀는 안전을 기하겠다는 근거로 시작된 조그만 안일에 길이 들어갔다. 시간에 대한 의식은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래서 레오가 갈색으로 그을린 얼굴로 잠깐 들르러 왔을 때도 그가 멕시코에서 돌아온 건지 도대체 언제 거기에 가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걸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는 현명했다. 그리고는 그가 지금 막 이탈리아 여행에서 이시아에서 오는 길이라는 말귀를 새겨들었다. 노파는 멍하니 말했다. 좋아, 좋아. 그것 참 잘했다. 이어서 그가 노파에게 무슨 얘기인가 시작을 하는데 개들이 짖기 시작했다. 여러 마리가 동시에 아주 가까이서 그녀는 개 짖는 소리에 점점 차분해져 가는 놀라움에 밀폐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젠 아들 앞에서도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평생의 두려움이 불현듯 그녀로부터 빠져나가 버린 것이었다. 그가 나가면서 다음번에는 LP를 데려올게요. 어머니도 알고 지내셔야 돼요. 라고 말할 때 노파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깨닫지를 못했다. 이제 그는 이미 프란치스카와의 결혼 생활을 청산했단 말인가? 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이번이 대체 몇 번째 여자인가? 프란치스카와는 얼마나 오래 살았고, 그것이 언제였는지를 노파는 이미 기억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다만 이렇게 되는 것이었다. 데리고 오렴, 좋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한순간 노파는 누리가 다시 이 집에 와서 그를 향해 달려들어 짖어대는 것 같은 확신을 느꼈다. 지금의 개 짖는 소리는 그토록 가까웠다. 그가 제발 빨리 가버려야 했다. 그녀는 혼자 있고 싶었다. 그리고 조심하느라 습관처럼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그는 어리둥절 물었다. 대체 뭐가 감사하세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께 제 책을 갖고 오는 걸 잊었군요. 비상한 성공이에요. 우송하도록 할게요. 그래 고맙구나, 얘야. 우송하도록 해라. 그렇지만 미안하게도 내 무식한 애미는 이젠 읽을 수도 없고 거의 이해도 못하는구나. 노파는 아들의 포옹을 받았다. 그리고는 어느새 다시 개 짖는 소리에 몰려 고립되었다. 개 짖는 고리는 히징의 모든 정원, 모든 집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야수들의 침입이 시작되었다. 개들이 노파한테 다가오며 그녀를 향해 짖어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처럼 거기 서 있었다. 키키와 그리스인 가정 시절의 꿈은 이미 사라졌다. 마지막 10실링짜리 지폐가 없어진 날과 레오가 그녀를 속였던 날도 이미 기억이 없었다. 다만 안간힘을 쓰며 물건들을 감추려고 애를 썼다. 그 물건까지 자기가 죽은 뒤 레오가 아무것도 발견 못하게 특히 브로치와 사진까지 없애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마땅하게 숨길 자리가 안 떠올랐다. 다만 쓰레기통이 떠올랐지만 특히 브로치와 사진까지 없애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마땅하게 숨길 자리가 안 떠올랐다. 다만 쓰레기통이 떠올랐지만 아그네스 부인도 점점 믿을 수가 없었다. 쓰레기통을 이 여자한테 주어버리면 아무래도 그것을 뒤져보고 브로치를 발견할 것 같은 의심이 갔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아주 퉁명스럽게 이런 말을 했다. 최소한 뼈다귀랑 음식 찌꺼기는 개들한테 줘요. 가정부는 어안이 벙벙해서 쳐다보며 물었다. 개들이라뇨? 마땅히 개들한테 줘야 해. 노파는 당당하게 고집했다. 나는 개들이 그걸 갖는 걸 원한단 말이야. 수상쩍은 여편네 같으니라고 도둑질하는 여자, 이 여편네는 아무래도 뼈다귀를 집으로 가져갈 거야. 개들이라고 하잖아. 대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귀가 먹었수. 이상할 것도 없지. 당신 나이엔. 그 뒤 개들의 짖어대는 소리가 낮게 잦아들었다. 그러자 노파는 누군가 개들을 멀리 치웠거나 몇 마리를 없애버린 거라고 생각했다. 이젠 전처럼 우렁차고 성급한 개 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려오지 않기 때문이었다. 개 짖는 소리가 낮게 잦아들어 갈수록 노파는 점점 온고집이 되어갔다. 그리고 다만 우렁찬 개짖음 소리가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모름지기 기다릴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노파는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러더니 이윽고 명백히 이웃의 개들의 기척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짖어댐이 뚝 그쳐버렸다. 으르렁대는 소리도 그쳐버렸다. 다만 이따금 단 한 마리 개의 우렁차고 거센 개선의 환호성만이 들려왔다. 뒤이어 신음소리, 멀어져 가며 짖어대는 다른 모르는 개의 소리가 배음으로 들려왔다. 누이 프란치스카 요르단이 세상을 떠나고 거의 이태가 지난 뒤 어느 날 마르틸라너 박사는 피나이더 상회에서 청구서를 한 통 받았다. 프란치스카 요르단 부인이 계약금을 내고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정확히 날짜가 기록된 택시 요금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생전에 탄 거리는 별로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이 죽은 뒤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상회에 전화를 걸어 이 수수께끼 같은 청구서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들의 해명으로는 사실상 이렇다 한 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과거에 매제한테 전화를 걸거나 또는 그 사람을 자기 생전에 만나보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 여자, 도대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여자가 타고 다닌 비용을 할부로 자기 돈으로 지불해 버렸다. 그리고 그는 이 피나이더를 이용한 늙은 요르단 부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으리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곧 이상회 측에서는 계산서를 청구하기 전에 마지막 주행 이후에 몇 달을 아마도 명복을 비는 뜻에서였겠지만 삭제해 버렸던 것이다.